여기 뭐 도착했다 그러지 않았어? 야, 그리고 뭐좀 자꾸 이제 좀 과거 드립치고 이제 조금 이제 뭐 폭로니 뭐니 이제 좀뭐 이런 애들은 얘들아 이제 좀 바로바로 좀 쳐내라. 알았지? 그래도 그냥 씨발 좀 과거는 있고 그냥 오늘만 이제 좀 보면서 좀 재밌게 먹자. 똑똑똑 슈퍼 짜복밥님 100개 살아있네. 형님 다안 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요? 그럼 그냥 말하지 말고 봐. 어?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계속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어그로 끌리고 해서 방송도 뭔가 X같은 방향으로 가. 어? 약간 좀 괜히 좀 방송 진행에 얘들아 좀 방해되고 뭐좀그 재미없는 소리들은 좀 이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이제 좀 그러고 가자. 저 개처 맞는 거하고 저 새끼는 본보기로 그냥 블랙시켜. 아이 저런 새끼들은 블랙시켜야지 씨발 이게 조금 잠잠해져. 씨발년들. 블랙시킬게. 그니까 말길 못 들어 처먹는 놈들은 몇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제대로 보내야 돼. 응? 이게 여러분들 공포 정치가 아니라 똑똑똑 슈퍼 방송은 이제 짜복밥님 어느 100개 살아있네. 정도 예 형님 저 요새 사랑에 빠졌어요. 방송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 인마 씨발 저런 미친 새끼들 그냥 얘기 다 들어가면서 상대해 줘가면서 그 방송하면 그게 방송이 되겠니? 어? 이게 다 방송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 그걸 다 미리미리 아니까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너무 이제 불평불만 갖지 말고 그냥 똑똑똑 재밌게 봐. 광우딸 세비즈님 472개 살아있네. 세비지가 뭐 대표해서 어디 한마디 어? 먼저 그래 크로라면 그래야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아니 뭐 게스트들 뭐다 왔다 그래서 그럴까? 그래 어차피 뭐 주량은 뭐 제가 제일 세니까요. 그것도 그렇지. 단결주 이제 한 잔, 예, 좀, 제대로, 예, 좀한 잔, 좀, 마셔봅시다. 일단, 첫 잔은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예? 너무 좀, 저 게스트도 2명 오는데, 여러분들 좀 풀잔에서 먹기는 좀 살짝 이제 좀, 예, 좀 오바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이제 하는 게 맞지? 응? 세비지야? 뭐 게스트 이렇게 오기 전부터 취하고 제 이러면은 똑똑똑 괜찮아요. 광우딸 세비지님 만개 살아있네. 시즘 키음. 뭐라고? 똑똑똑 슈퍼 짜복밥님 100개 살아있네. 형님 거루도 만개에 그렇게는 안 먹습니다. 세비지가 맥주 이제 맞아. 해서 시원하게. 그치. 세비지야, 내가 봤을 때저 짜보기 같은 새끼들 좀 100개 깔짝깔짝거리면서, 저러면은, 그냥 좀 보기 불편하면, 바로 치워버릴게. 역시, 우리 세비지가, 어디 그런 근본 없는 이제 저런 새끼랑. 자, 짜보기 이제 그만 나대라, 임마. 자. 우리 회장님께 대하여 항상 자, 예, 여러분들도 예, 한잔 시원하게 예, 하도록 합시다. 그치 쳤다는 바로 좀 이만하시고 이제 그러긴 하지. 첫째는 야무지구만. 예?
이제 물론 뭐좀 손이 좀 크고 이제 이래서 맥주잔도 이제 좀 살짝은 좀 작아 보이고 예, 좀 그런 게 좀 있지. 아무튼 실브레 약속들은 존나게 안 지켜요. 뭐 좀 30분 뭐 1시간 만에 온다고 이제 이러더니만 그래 아까 걔는 이제 10분 남았다 그랬고 너 그 어 너 보정이 너는 몇 분 남았니? 응? 좀 빨리빨리 들어오지 그냥. 어? 일단 그냥 말부터 그냥 슬쩍 던져 놓는 거야. 어? 보정이 너 빨리 얘기해. 몇 분 남았어? 지금 이 시간에 시발 어디 뭐 차 밀린다고 이제 하면은 진짜 뺨아리를 한 대 진짜 쳐 올려야지. 이 시간에 아직 노가다 이제 하시는 분들도 출근 전인데, 어? 그지? 지금은 뭐 눈이 오고 뭐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먼저 만납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제 미키가 먼저 왔고 아 보정이도 지금 왔다고? 그래도 한 시간 걸린다는 애가 조금 더 먼저 오고 이제 이러긴 했네. 어? 왜 화장실 한번 갔다 올래? 화장실 여기. 우측에. 미래가 빠르고. 아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오고 하면 되지. 자꾸 이제 좀 재수 없는 이제 좀 과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그만하고 그래요 오늘따라 이제 좀 뭔가 묘한 이제 좀 예, 긴장감이 좀 들기는 하네. 뭔가 오늘따라 낙견이 이 새끼들도 슬쩍 이제 뭔가 묘한 흥분감에 오늘은 좀 무슨 일이 생길까 뭐 할까 하면서 뭔가 좀 기대들 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약간 좀 폭풍전야 이제 좀 느낌으로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예? 다 이제 이 커맨더 짓고 이 손 안에서 여러분들 다 통제가 가능하고 예, 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통수는 오늘 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예방 차원에서 아니다 싶고 이제 뭐하고 해서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이 시발년이 그냥 해갖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라도 된다면은 그 중간에 바로 끌 수 있게 좀 뭐 아싸리 그 좀 미리미리. 좀 다 손가락 올려놔 임마.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지. 그 정도로 이제 오늘은 이제 거친한 진돗개 한 3개 수준으로 그렇게 가야죠. 그래 또 가끔 이제 또 또 이런 방송도 있고 좀 이제 그러고 해야지. 잠깐만 아이고 이 치위봉이 어디 갔지. 마스크는 좀 벗어요. 방송하고 하는데 뭐 무슨 마스크 쓰고 방송하려 그래? 응? 여기 좀 그래도 먼저 왔으니까 좀 편한데 이제 우측이든 좌측이든 편한데 앉으면 돼.
여기요. 편하게 앉으세요. 잠깐만. 아, 잠깐만. 앉지 말고. 그래도 앉기 전에 이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잠깐 의상 점검을 살짝 해야 돼요. 이거 뭐 그냥 편한 이제 원피스고 잠깐만 이게 끈이 뭐 어디 위에 딱 이게 결속돼 있는 거야? 따로따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끈이 없으면은 뭐 갑자기 확 흘러내리거나 뭐 그럼 하거나 이렇게 좀 올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흘러내리고 그런 건 아니지? 네. 잠깐 한번 좀 뒤로 돌아보세요. 머리 좀좀 살짝 좀 치워보면 안 될까? 뒷머리? 원피스 뭐 치마는 뭐 이렇고 그래도 아까 뭐 치마가 이제 앞으로 예좀 돌아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네 고양이 털 때문에 아 이제 여기 온 순간 이제 곧자도 꺼내지 마세요. 예, 괜히 자꾸 이제 생각나고 이제 그럼 시청자들도 계속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 그 언급도 하지 말고 뭐, 아니 잠깐만 앞에가 좀 살짝 터 있고 그러긴 한데 뭐좀쏙 빠지는 아예 바지를 입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행이 다행이네요. 알았어요. 뭐 의상은 여러분들 뭐 전혀 예, 이렇게 이제 좀 문제가 없고 아 근데 그거 진짜야. 아이 곧자도 꺼내지 마. 애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또 계속 이러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인사를 안 했네요. 앉아서 편하게 하면 되지. 여러분들 뭐 BJ 뽀정이라고 좀 요거 뭐 오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좀뭐 하자면은 뭐 방송한 지는 한 얼마나 됐어? 한 6개월 정도 오래됐네. 됐어요. 네. 나름 좀 약간 이제 보면은 이제 방송 스타일이 그냥 뭐 컴퓨터로는 안 하고 항상 이제 모바일 방송 이렇게 하나? 아니요, 반반 섞어서 해요. 아, 네. 반반 섞어서 하는데, 그냥 이제 소통하고, 이제 그냥 술 먹방하고. 그치? 좀 약간 이제 그런 거지. 네. 네, 좀 예. 술먹방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좀 뭐냐, 그냥 술 먹기 심심해서 좀 약간 방송 키고, 네. 그쵸? 그런 느낌이 맞죠? 그런 느낌이 좀, 맞을 겁니다. 근데 좀 되게 피부가 되게 하얗네. 네, 근데 저 급해가지고 화장을 다 못하고 왔어요. 아니, 괜찮아. 뭐, 어때? 뭐, 화장이야. 뭐, 지금 뭐, 많이 잘한것 같은데, 왜? 그리고, 지금 나이는 혹시, 23이요. 이제 해 바뀌어서 이제 23된 거야? 네. 되게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좀 어린 친구네요. 혹시 고향은? 고향은 서울. 서울 좀 약간 송파 좀 약간 그쪽인가? 그러면서 또 아직까지도 이제 쭉, 똑똑똑 예. 광우딸 세비즈님 472개 살아있네. 형님 옆에 어떤 신임 남캠인가요, 형님? 그렇게 막 실없이 웃으면 안 돼. 어? 감히 세비지 말에 뭐 마치 뭐 이렇게 비웃듯이. 그러면은 괜히 그큰 실수하고 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본인 방송에서 이제 좀 본인 하듯이 이제 절대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좀 근본 없고 막 이제 이런 데가 아니니까. 네? 어디 감히 이제 우리 근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말해서 이제 좀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웃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고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같은 이제 좀 서울이고 뭐 지금 이제 뭐좀 위례 이제 이렇게 좀 살고 이제 그리고 혹시 혈액형은 뭐야? 기영이요. 아하 그렇구나. 근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내 방송에서 거진 살듯이 왜 항상 이렇게 내 방송을 보고 있고 왜 그런 거야? 꽂혀가지고. 아니 근데 좀 약간 너무 실없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괜히 이렇게 뭔가 좀 진중하지 제가 못하게 좀 자꾸 웃으면은 뭔가 좀 장난치는 것 같고 살짝 그렇잖아. 아니 근데 너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는데 왜 꽂힐 게 뭐가 있나?
일단 지면 시장.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래도 그냥 뭐 뭐에 꽂혔나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아 사실 예전에 그 지코님이 제방 한번 오셔서 합방하자고 하셨었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네. 그 납견이들이 막 이제 괜히 막 그런 거 아니고 아니요, 내가 직접? 아니요. 네, 그때 방송 좀 오래됐는데, 그때 처음 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그럴 리가. 아무튼 그래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좀 합방으로 안 좋은 일이 좀 많았어서, 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말씀 드려도 되나? 솔직히 왜 얘기해? 아이 씨발년이 그러니까 이러셔가지고 나는 그런 아무리 내가 요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어디 역캠한테 뭐막 대놓고 막 그렇게 뭐 그런 뭐 신발년이 이렇게 쌍욕하고 우리 절대 안 그러는데 요즘은. 아무튼 여러분들 뭐 그랬다 치고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좀 가끔씩 보기는 봤는데 팬가입은 늦게 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술 먹방 하는 거를 제가 좀 아니 제가 술 먹방 하는 거를 좀 유심히 본 이유가 제가 술을 먹는 거를 팬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차라리 술을 먹을 거면 어떻게 먹어야지 그나마 욕을 좀덜 먹고 먹을까? 술 먹방은 이제 내 방송은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술 먹방에서는 이제 그래도 넘버원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좀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좀 어떤 거 같은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저랑 되게 다르세요. 너랑 같으면 안 아, 네,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게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설명하기가 여러분들 당연히 힘들겠지.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좀 꽂혀서 이제 뭔가 그뭐 방송적으로 꽂혔다는 거야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 이제 꽂혔다는 거야? 반반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솔직히 이제 너 나이 때면은 이제 나 이렇게 보면은 좀 나갔다 올래?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문좀잘 열어주고 그 밖에 문까지 잘 닫고 손잡이를 위로 이렇게 딱 올려요. 네. 그래야 이게 방음문이 흡착이 돼서. 다들 뚝뚝뚝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슈퍼짜복관님 잘 댓글 오는구만. 살아있네. 형님이 탄방했으면 들어가자마자 나올 상인데 이상하긴 하네요. 신발 그냥 편하게 신고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까지 막 이제 그럴 사람은 아닌데. 뭘 그런 걸 이렇게 사오고 그랬어? 밥집인데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야쿠르트를? 지금 이집 시간에? 앞에서 배달하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다닌다고? 그럴 수 있죠. 저기 뭐 편하게 내려놓고 이제 그러고 와. 야쿠르트 아줌마가 벌써 여기 이렇게 다녀? 명함까지 주시던데요, 여기 사냐고? 그래? 명함 다 주고 가. 마침 맞아. 나도 이제 좀 이거 좀 시켜 먹고 뭐하고 이제 좀 이러긴 해야지. 편하게 뚝뚝뚝 슈퍼 짜복광님 100개 살아있네. 미키 요새 야쿠르트 부업 하나 보네요. 왜, 뭐, 아, 저 무슨, 빌려줘가지고 제가. 뭐, 초면 아니야? 아, 그래도 뭐 제가. 초면은 뭐, 언니한테 뭐, 화장품을 빌려서 그거 뭐하고 그래. 아무튼 빨리 앉아요. 예.
바베큐 일단은 좀 두 개를 꺼내서. 아, 뭐 또 할머니 오셔. 아, 좀 오늘 좀 이상한 방송 분위기 저하되는 이제 이런 채팅은 읽지만. 네, 감사합니다. 어, 좀 먹고 그리고 그 밑에 알약 좀 있을 거죠. 이번에. 귀여운 거 요거 하나 먹어. 같이. 그거 원래 드시던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이거 먹지. 뭐 손톱 색깔이랑 똑같네. 자, 오빠 드셨어요? 일단, 나는 먹었지. 나는 그냥 미리 그냥 하도 목말라서 이제 이렇게 좀 한 잔 마시고 있고 이제 그랬는데. 자 일단은 미리 여러분들 이제 뚝뚝뚝 광우딸 세비즈님 472개 살아있네. 바이에른 위넨 축구 선수가 오셨네요 형님. 축구 선수 누구지? 뭐 하도 요즘 역캠들도 뭐 축구 선수 뭐 닮은 이제 이런 메수트 외질도 있고 독일 축구 선수라고. 로벨 은퇴하지 않았어? 예, 아무튼 예전에 로벨이 그쪽 라인 아주 좀 좋긴 했지. 그래도 되게 오랜만이네. 요즘도 방송해? 네. 그래? 3주 쉬었어요. 네. 뚝뚝뚝 슈퍼 짜부꺼님 100개 살아있네. 형님 새벽 5시에 잠이 확 달아나네요. 히히을. 그럼 일어난 김에 인마 어머니랑 같이 이제 좀 어머니 깨워갖고 같이 약수터 한번 올라가. 건강 생각하고 이제 이래서 좀 이쪽에 옆에 술 좀 주라. 소주랑 맥주랑 소주 일단 먼저 줘. 너네 근데 아니 잠깐만 둘이 그래도 주량은 좀 서로 알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원래 소주로 따지면 서로 주량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한 병만이요. 한 병만? 아 저는 한 병 좀 안 돼요. 한 병 정도 된다? 네. 아니 그래 오늘은 두 명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서로 뭐 빠꾸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취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예? 네. 예, 알았죠? 아니 여러분들 두 명 있으면은 그게 좋아. 왜 그러세요? 왜? 아니. 원래 그래 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라니? 참나. 참 그 말 되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듣네. 아유 왜 방송이 장난이 아니잖아. 네.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잘 자야지. 네. 네게 조금 많은 것 같다, 그치? 그러면은 많은 거는 내가 먹고. 진짜 딱 비율이. 비율 딱 맞지. 뚝뚝뚝 광우딸 세비즈님 372개 살아있네. 또 이렇게 또 한 잔. 로벤 플러스 프란체스카 플러스 김수미 플러스 마기 알몽 누님 반갑습니다 누님. 그때 그만큼 이제 좀 개성이 많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이제 좀 인상을 너가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제 얘기하신가? 좀. 아니다 얘 얘기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게스트들 다 와서 이제 이렇게 한 잔 마시고 하는 거니까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여러분들 한 잔 하도록 합시다. 완전히 잘 먹겠습니다. 한 잔만 올려줘. 일단은 세비지는 이제 아까 이제 하고 했으니까 좀 다른 친구들이 얘들아. 그래도 이제 좀 첫 잔은 이제 좀 중요하고 이제 이러니까. 잠깐만 이게 안주가 일단은 좀 지지게 또 한번 좀 끓이고 좀 옆에서 이제 요거 좀 잘 굴 수 있지? 네네. 일단 뚜껑을 좀 저쪽으로 좀 빼놔. 해놓고 이렇게 좀 잘 잡아봐. 오케이. 여기를 잘 잡아요? 자, 됐어. 이제 한 다음에 좀 익으면 살살 물? 먹고 그러게 원래 보라색 옷이 좀 약간 좀 소화하고 이제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뚝뚝뚝 광우딸 세비즈님 472개 살아있네. 호정아 슬쩍슬쩍 오참하지마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아니
어쨌든 아, 네. 어쨌든 네. 심각하게 그래도 아, 얘기하는데 아. 그걸 갖다가 어 조금 어 좀 눈치들 아, 좀 이제 좀 키우고 어 실실 왜 그렇게 웃고 이게 사람이 똑똑 강우짤 세비지님 472개 살아있네. 나름 이렇게 좀 처음 보고 미키누님 웃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어, 처음 보고 하는데 막 괜히 이제 살살 이유 없이 웃으면은 뭔가 좀 사람 뭔가 좀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 그런 거는 좀 조심할 이제 이럴 필요가 있죠. 자 어, 한잔 합시다. 자 아무튼 어, 너무 반가워요. 네, 다들 어, 다 편하게. 아하. 얼마 전네. 잠깐만 이것도 뜨거워지기 전에 어 이것도 좀 살짝 좀 옆으로 좀 놔줄래? 왜? 술 맛있어? 네. 어 괜찮지. 진짜 맛있다. 어 안주 좀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되기 전에 어 좀 편하게 먹어. 아 원래 너 술 먹을 때 안주 안 먹어? 저는 좀 많이 안 먹는데. 어 그래 먹지 마. 네. 맛있다. 뭐 치즈에다가 뭐 딸기에다가 가진가 보네. 도마도라 472개 살아있네. 호정아 근데 눈썹에 왜 갈매기 두 마리를 달고 왔어? 봐봐. 아, 나 눈썹을 어. 아 근데 딱 보니까 눈썹이 진짜 없나 보다. 그치?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택시에서 이렇게 깜깜한데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여기 와서 뭐 편하게 그리고 이제 이러지. 응? 아니 뭐 근데 그렇게 뭐 아주 이상하진 않아. 괜찮아. 어? 고깃집에서 원래 알바했었어? 오 되게 고기 잘 자르고 좀 이러네. 그러니까 네가 뭐 늦게 와서 그쪽 자리에 앉아서 고기 굽는 거니까. 아 좋아해? 어, 어 좋아해? 네. 그니까 미키가 이제 좀 예전부터 이제 보면 뭐랄까 애가 조금 의상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세련돼? 응? 좀 나름 예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과거 얘기는 얘들아 이제 좀 어, 너무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은 뭐 별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 없죠. 어? 없죠. 뭐? 별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뭐 별일 이렇게 그렇게 없냐고. 누구네요? 별일 없냐고. 아 별일 없냐고. 별일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해. 아니 별일 없으면 그냥 지내주세요. 아, 별일 없으죠? 어 나랑 항상 똑같지. 사귀는 친구는 정말 축하할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축하할 일이지. 어. 너가 좀 약간 몇 살이었더라? 저요? 어. 아 원래 좀 나이가 좀 살짝 있었나? 그때 손을 하나 걸렸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몇 살인데? 저요? 둘이요. 아 32? 네. 뭐 어리네. 뭐 32이 왜? 나오지 그때부터지. 아니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아유 아니야. 너무 어린 애들도 알았지 그래. 그 뭐 어, 안 통해. 뚝뚝뚝 머유시발님 100개 살아있네. 형님 좌측에 3일은하슬이 우측엔 신봉사가 봐도 선출이네요 허허. 아유. 저런 애들은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어? 어. 아, 아무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얘들아. 그냥 좀. 어, 접시 어, 앞에다가 어, 조금씩 덜어줘. 그냥 좀, 어, 좀 뭐, 그러려니 하고, 얘들아. 좀, 그, 가자. 어우, 되고 진짜 뚝뚝뚝 강우딸 세비지님 472개 살아있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호정이 의상이 초이스 보여드릴게요. 1번 역 같습니다 어, 형님. 어 아니야 세비지야 오늘 좀 말 좀 수위를 어? 어 조금 그러지 마 세비지야 왜 그래 어? 아니 웃는 게 아니에요. 뚝뚝뚝 광우딸 세비지님 472개 살아있네. 요즘 잠이 덜 깼습니다 형님. 세비지 일단 좀 창문 열고 어 좀 시원한 이제 좀
아침 이제 좀 공기 좀 마시면서 좀 쌈배 한 대 좀 태워요. 예? 뭐 차 마시고 뚝뚝뚝 슈퍼 짜부건님 100개 살아있네. 유 실장 불러서 항의해야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어우 근데 이거 진짜 노릇한 게 아주 되게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이거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싼 거. 뭐 일단 뭐 술 뭐 입에 안 맞거나 100개 살아있네. 왼쪽 여자분 A 다도애니 타고 한국 온 건가요? 나에 그냥 저런 거는 그냥 못 알아들을 말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근데 아니 좀 첫 잔 뭐 술 좀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좋아. 그러면은 그냥 요렇게 해서 그냥 쭉 가면 되겠지? 네. 딱 다섯 달인가? 아니야 요즘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이제는 편하게 임의롭게 이렇게 좀 가고 이제 이러는 거지. 근데 뽀정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그래도 막 좀 오빠 방송을 왜 이렇게 좀 나오고 싶어하고 그거 왜 그런 거야? 아니야 궁금해서 인간적으로. 제가 술 어른들 앞에서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 네, 술을 배운 적도 없고. 정말 마우스 건드렸어? 그래서 어른들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네. 그냥 나한테 이제 이렇게 같이 합방하고 하면서 좀 주도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술도 안 하세요. 담배도 안 하시고. 원래 술을 원래 부모님한테 배우고 이제 이런 건 아니지.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네 생각이긴 한데 뭐 내가 뭐 굳이 뭐 너한테까지 그래야 되나? 응? 아 네. 맞잖아. 내 생각도 해줘야지.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한 잔 여러분 가볍게 우리 또 세비지 또 계속해서 이제 좀 잘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는데 자 한 잔 합시다. 예. 짠. 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봐요? 오빠 선출이잖아. 이게 뭐 하룻밤 만에 뭐 이게 이렇게 되겠어? 그 나름의 한 20년의 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한번 먹어봐. 어우 오징어가 진짜 쫄깃쫄깃하다. 오징어요? 와, 또 오징어 여러분들 진짜 야들야들하네. 그치 맛있지. 그러면은 원래 좀 술은 원래 이빨 뭐 안 좋아? 응?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잘 끊지를 못했어요. 한번 미끄러졌어. 뭐 휴지? 아니요. 휴지가 저 뒤에 한번 좀 잘 둘러봐.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맛있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깻잎 싸서 이렇게 한 입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맛있네. 오징어 하나, 이렇게 고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마늘이랑 고추 하나 올려서 여러분들 진짜 오삼 불고기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데 가면은 이렇게 깻잎에다가 날치알 좀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이게 진짜 맛있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 뭐 이게 깻잎 쌈 다 싫어하지? 싫어하지 않았어.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지코 오빠 제가 언니분 나이를 몰라서 그런데 방송 집중 안 할래? 네. 아까 좀 전에 32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잘했어. 뚝뚝뚝 광우딸 세비즈님 472개 살아있네. 뭐. 언니 좋네. 맥이네 이련이. 언니는 언니지. 뭐 나이 뭐 예를 들어서 남녀 사이에도 뭐 한 되게 더워? 저요? 아니요. 오빠 당연히 이게 뭐가 털 쉐타 입고 와서 다 뭔가 좀 더울 아니요, 것 같긴 한데. 아니 더우면은 얘기해요. 에어컨 틀어줄게. 뭐 너는 뭐 덥거나 춥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네.
근데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솔직히 한마디 좀뭐 그냥 우리 사이에 이제 좀 같이 술 한잔 먹고 이제 이런데 말 빙빙 돌리고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그냥 턱 까놓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앞으로도 어?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표정이 좋고 같아? 아, 조금 제가 좀 스마일 웃음이 이렇게 해가면서 올라가가지고 좀 화나 보이거든요. 아, 너 물 한 모금만 먹었다. 네. 아, 너 먹던 제가 거네? 먹던 건. 아, 내가 먹던 거라서 아니, 먹어도 아니요. 돼? 네. 어? 아니, 왜? 아니, 나 콜라로 줘, 콜라. 콜라? 콜라 달라니까 왜 사이다를 줘? 얘, 왜 이래, 진짜. 좀 따줘라. 원래 깻잎을 갖다가 너무 여러분들 맛있어갖고 좀 급하게 먹다 보면은 이 깻잎에 좀 약간 살짝 털이 있어갖고 똑똑똑 광우딸 세비지님 472개 살아있네. 계속 슬쩍슬쩍 오참하는 게 교정기 다 부시고 싶네요, 형님. 근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예? 네. 사람이 이제 원래 되게 진중하고 뭐막 진지한 이제 좀 나름 이런 자리에서 자꾸 혼자서 막 이렇게 뭐좀 이빨 보이면서 살짝 이제 막 실실 쪼갠다 그러지? 그런 거를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생각난다. 훈련소에서 완전 공포의 교관이 있거나 막 이제 이런 조교가 있고 한데 거기서 혼자 씨발 어떤 새끼 한명 그냥 뭔가 애가 미쳐갖고 막 무척하다가 지도 모르게 그냥 피식피식 막 웃는 애들이 있어. 응? 아, 뭔 느낌인지 아, 알겠어요. 그치, 알지? 네. 꼭 진짜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여러분들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그 교관 입장에서도 기분 진짜 더럽거든. 왜냐하면은 그 교관의 권위나, 뭐나 이제 이런 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예전에, 그쵸. 해병대 유튜브에서, 어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그때, 뉴스에 한번 났었지. 이거 좀 살짝 한 번만, 좀 떠줘요. 뗄줄 알지? 네. 아, 방금도 계속 이게 습관이어가지고. 그런, 근데 안 좋은 습관은 혼자 있을 때만 해야지. 그 다른 사람 있을 네. 때그 습관을, 고기 놓지 마. 그냥 김치, 고기 놓지 말라고. 고기 넣지 말고. 그 등갈비 김치찌개니까, 고기 놓지 말고 김치만. 뭐, 혹시 혼자 살아? 아, 혼자 살진 않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가족들이랑 사는데 방송을 듣다 그래? 응? 네. 콩가루 집안이네.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방구석에서 허구한 날 그냥 술 먹방하고 이제 이런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좀 약간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좀 가만히 있어. 너 찌개 먹을래? 먹을래? 아, 네. 그 혹시 가만 내비도? 감사합니다. 응? 응? 네. 아, 뭐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럼 너 혼자 나가서 해야지. 왜 그걸 왜 부모 앞에서? 죄송한데, 저 국물만 좀. 어, 아, 또 국물만요? 두부 다시 버려. 빼드릴까요? 다시 빼. 국물만 달래. 네. 빼. 당연히 국물만 달래는데 그럼 빼고 줘야지. 왜 자꾸 입 아프게 말을 왜두번 시켜? 국물만 줘. 역시 여러분들 어른한테 술을 안 배우는 이제 그 티가 나네. 근데 너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건달들 많이 만났지? 아닙니다. 어? 너는 여기 좀 뭔가 잘못 온것 같아. 여기 이 감성이 안 맞는. 너는 딱이 감성은 여러분들 딱 누구 방송에 맞냐? 진짜 강남 업주 방송에 맞아. 강남 업주라고 알아? 아니요, 몰라요. 아니,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김치찌개 한번 맛들 봐, 맛들 봐. 그래도 안주 다 한 번씩들은 이렇게 먹고 이제 먹어봐야죠. 이래봐야지. 시원하다. 똑똑똑 역시. 광우만 이선아님 100개 살아있네. 그래도 행동이 느린 게 지멘과 공통점이 있네요.
선아야, 그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격식 차리고 근본 있게 할 때, 느리게 할때 이제 이러지. 빠르게 원래 해야 될 때는 또 누구보다도 빛보다 빠르지. 예를 들면 선아야, 우리가 이제 어디 진짜 일하러 이제 아프리카 BJ들끼리 겨울철에 연탄 봉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손도 안 보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들이 일하는 똑똑똑 것처럼 사나운 병인님 100개 살아있네. 이런 거좀뭐 하지 마. 아니 근데 지금 죽으려고. 아무튼 핑계 대지 말고 사람을 왜 갑자기 이렇게 툭 쳐? 좀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뭔가 무슨 예를 들어서 뒷결을 해? 뒷결을 하는데 오늘 좀말 너무 심하잖아 하면서 은연중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실어주는 거지. 그쵸, 여러분. 뒷거울도 다 있고 하니까. 근데 오늘 안주가, 근데 좀 나도, 진짜 이거 하나만 하지 마. 좀 머리 자주 만지지 마. 알았지? 막 우리 어떤 진짜 어떤 미친년들 보면은 하루 진종일 그냥 옆에서 같이 술 먹고 왔는데 머리만 이러고 그냥 계속 차 만지는 애들이 있어. 아니 진짜 그러면은 그 얼마나 정신사납고 이제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습관인가 뭐한가 이제 모르겠는데. 아너 이렇게 누구 이렇게 갈구고 좀 욕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냥 상상이 갔어. 저도 그런 되게 적 있었던 것 호탕하게 같아요. 웃네. 아니 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행복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아니라 공중제비 돌면서 아니 웃네. 상상하니까. 아니야, 술은 이제 무조건 내가. 무조건. 아니 내가 해야지 이제 맛있지. 다들 뭐술 괜찮지? 그치? 나쁘지 않지? 네, 좋아요. 오케이, 그럼 다행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좀어 나쁜 거야.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해. 막 되게 정신사납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남자들 보면은 이제 그런 남자들 있지. 그냥 다리 그냥 계속 떨고 뭐하고 아니면 계속 이제 이렇게 손톱 막 물어뜯고 아니면 계속 입술 막 이렇게 물어뜯고 이제 그런 미친 새끼들. 그런 거막 보면은 얼마나 꼴보기 싫어. 맞지? 어떤 느낌인지 그치, 알겠어요. 알지? 근데 이제 여자도 계속 막 머리 쳐 만지는 애들 있어. 이제 그런 애들 보면은, 좀 되게 이제 뭔가 좀 불안한 거지? 저 무쌍이 아니라 화장을 덜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더 얘기할게. 이상한 채팅은 읽지 마. 아, 네. 풍 쏘는 사람들 말만 이제 읽으면 돼요. 아. 이게 이제 좀 너무 이제 방송이 이제 학구감성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쓸데없는 애들이랑 누가 너보고 소통하래? 응? 그냥 풍 쏘는 사람 이제 그런 것만 대답해주고 뭐 해주고 이제 이러면 똑똑똑 광우마니 되지. 선아님 100개 살아있네. 자꾸 이상한 거 읽지 마시고 정면이나 바라봐 주시죠. 그렇지. 이상한 애들 채팅 읽으면 방송 흐름 족같아져. 맞죠? 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가볍게 얘들아. 좀 빵발에 한번 좀 치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좀 빵발에 한 번도 안 올리고 조금 그렇긴 했네. 이제 거진 다 왔네요, 여러분들. 그래, 지금쯤은 이제 한번 정도 이렇게 이제 좀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빨리. 지금 이제 거진 이제 좀다 오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찬스지. 좀더 들을게요. 아니, 여기 많은데 뭘. 이 정도를 왜 주고 그래. 됐어. 그래. 근데 오늘 좀 방송이 너무 늦게 했는데. 야, 잠깐만. 우리 창맨 얘 자러 갔나? 우리 창맨 자러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먹어?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해. 그런 거좀 나름 그래도 좀 무게 좀 나가고 이제 이럴 건데.
그래, 아, 그게 아, 좀 다, 자, 자리가 이제 좀 너무 비좁아서 좀 답답했구나. 네, 여기가 어? 좀 답답했었대. 아무튼 좀 어, 단박광아, 아, 이 개새끼 그 엄한 데 가서 그냥 허구한날 그렇게 막 어, 싸제 끼고 뭐하고 이제 이러지 말고 임마 좀 이럴 때 와서 이제 한번 좀 시원하게 좀 한잔 하자, 어, 임마. 뭐. 3년 6개월 구독 받으신 것 같아요. 뭐가 어떠긴 어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제 뭐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내 방송 뭐 어떻게 돼? 네. 아, 똑똑똑 방울딸 세비지님 472개 살아있네. 아, 세비지는 이제 그냥 아예 조금 쉬고 있어도 돼요 요즘. 호정이 이슈 관련은 1시간째 저 자세입니다 형님. 자세를 좀 이쪽 우파 쪽으로 조금 약간 바꾸는 게 좀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그거 왜 자세를 왜 딱 이제 그렇게 약간 마네킹맨키로 그 왜 그래? 어, 편하게 이렇게. 안 그래도 의자가 좀 불편해서 어? 이게 그러니까 의자 조금 틀을 조금 옆으로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틀었어요. 어, 그래 편하게, 편하게 좀 하고 이제 좀 이래. 어. 야, 아무튼 꾹꾹이도 너도 아까 납견이라고 했잖아. 어? 어, 꾹꾹이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한 잔 좀 하고 하자. 똑똑똑 방우만 이선아님 그래, 453개 살아있네. 형님 한잔 하시고요. 아, 좋아요. 자, 드디어 이제 빵빠라 소리. 예, 이거 빵빠라 짠짠짠. 잘 마시겠습니다, 선아님.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 안주가 이제 뭔가 좀 조합을 내가 좀 잘 꺼냈네. 아니 냉장고에 뭐 안주 뭐 별의별 안주들이 되게 많고 이러긴 한데. 똑똑똑 광우만 이선아님 100개 살아있네. 네 포정님 감사하면 정면만 바라봐주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네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나 보구나. 뭔가 좀 어느 정도 각도로 뭐 이래서 이제 아. 네 너만의 이쁜 얼굴이 있고 좀 이래서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뭐 좀 어 원래는 어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못 그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얘가 2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당장은 이제 좀 고치기 힘드니까 그냥 그런 건 그러려니 하고 봐. 어? 어. 아, 괜찮아. 그건 어, 좀 이제 어, 이렇게 눈높이나 뭐나 이제 그런 거는 예. 어, 채팅창은 어, 여기 딱 이제 정면에 있지. 아, 근데 정면이 약간 정면처럼 안 나와요. 정면을 봐도. 카메라를 보고 딱 있어야지 그게 정면으로 나오겠지. 카메라가 저기 똑똑똑 사탕포유 님 100개 어. 살아 있네. 양 옆에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전 형님만 보게 되네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뭐 내 옆에 뭐 아무리 뭐 진짜 뭐 김태희 뭐 전지현이 있어도 뭐 우리네 진성 납견이들은 이제 좀 나만 보고 그러긴 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뭔가 사람을 갖다가 자꾸 막 고치게 만들지만 그렇게 방송 보기 뭐 그렇게 어 특별하게 똑똑똑 뭐 바람이 흩날려님 100개 살아있네. 왼쪽 얼굴에 구하나서 왔냐 표정 흐트러짐이었노. 그러니까 좀 어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좀 어 아무튼 어 소주나 이제 이렇게 하나. 콜라가 어 콜라 여기 있잖아. 괜찮아요? 어? 쓸데없는 이렇게 네, 뭔가 네, 좀 네, 친절 네. 베풀라고 이제 아, 그러지 마요. 그 콜라가 여기 많이 있는데 왜 어? 어 벌써 다 먹지도 않은 콜라 나올래요. 이제 술 먹을 때 음료수 안 먹어. 근데 아까 그냥 좀 갑자기 좀 살에 들리고 이제 이래서 정이나 그냥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잖아. 똑똑똑 방우만 이선아님 어? 100개 살아있네. 형님 근데 전원주 윤여정은 이 아침에 잠 깨기 좋네요. 네, 선아야, 너도 좀 그만해. 또 세비지 너 하겠다. 이게 뭐 전자녀 드립치는 거는 좋은데, 뭔가 이제 우리네 납견이 이제 이쪽은 노잼이면은, 어, 항상 이제 뭔가 조금 뒤끝이 안 좋게 돼. 어?
아니, 그리고 좀 이런 말까지는 하기 뭐한데, 우리 선아도 자기도 여자면서 뭐 이렇게 같은 여자끼리 이렇게 좀 편을 들어주고 좀 이래야지, 어? 자기는 참 얼마나 이쁘고 그래서 좀뭐 약간 저런가 싶기도 하고, 응? 그러니까 좀 사람을 갖다 좀 너무 그렇게 좀 공격만 하고 뚝뚝뚝 이제 광우만 이러면 이선아님 안 돼요. 282개 살아있네. 아이고, 맞네요. 예쁘십니다, 언니들. 자, 알았어, 우리 선아야. 자, 한잔합시다. 이럴 때는 뭐, 씨, 그래, 뭐, 딴거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술이나 한번 마시면 돼. 어? 뭐, 인생 뭐 있어? 근데 진짜 안주 잘안 먹나 보네? 네.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안주 원래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어야 돼.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너 원래 게임 술 먹방 할 때도 안주 잘안 먹지? 네. 오빠 혹시 아까우신 건 아니죠? 뭐? 제가 먹는 게. 너 이거 어차피 안 먹어도 이거 버려. 아니, 제가 먹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너안 먹어도 버릴 거를 내가 왜 아까워해? 우리는 뭐가 아유 뭐 우리가 뭐 무슨 어디 저기 여러분들 영화 뭐 장군의 아들 뭐 여기 뭐 어디 뭐저 거지왕 김춘삼 막 있는 뭐 어디 그런 뭐 소금도 아니고 아유 진짜 편하게 먹어 어저 갖다가 더 먹고 이제 좀 모자른 거 있으면 저 냉장고에 난좀 많으니까 우리가 또 거지 소굴은 또 아니니깐요 그러면은 이제 너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이랬다고 해서 근데 너 고등학교는 졸업했어? 네. 그래? 아, 대학교 휴학생이에요. 휴학 원래 무슨 과 이렇게 좀 전공하고 그랬는데? 재활학과라고. 근데 이게 되게 오해하시는 게 재활의학과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럼 재활과가 무슨 뭘 재활하는데? 네, 의학과가 아니고 이제 사회복지 중에서 장애인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같은 느낌? 사회복지사 이제 네, 그런 그런 느낌. 거를 그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쵸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이제 좀 약간 이제 그쪽 개념인데 거기서는 좀 살짝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네. 재활 이제 그쪽으로 아무튼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있지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심성이 좀 원래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원래 해보고 싶고 이제 좀 예, 그랬어? 네,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드라마나 여러분들 이제 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조금 사회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로 따지자 보면은 이제 서울도 뭐 달동네도 많고 뭐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뭐 이제 어디 센터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가서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긴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 아 진짜 좋은 일이에요. 아무나 그런 일 하나. 그거를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 벌려고 이제 막 그런 쪽을 선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네, 그지? 그렇죠. 은근히 좀 마음이 좀 되게 따뜻하고 이제 좀 이런 친구였네. 맞지? 근데 저도 솔직히 이제 그거를 장애인 쪽을 배우다 보면은 배우고 이제 실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과 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좀 많이 느껴요. 그냥 이제 영화 속이나 이제 뭔가 위인전 나이팅게일 읽고 이제 이럴 때는 뭔가 좀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막 이거 하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제 했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동화 속이나 이제 이런 거랑은 이제 다르게 이제 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존나 힘들지 여러분들. 아무튼 예 넘어갑시다 예 그렇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아예 다 그런 마음 다 이해 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좀 그러긴 하지. 아우 그래도 여러분들 딱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런 마음이라도 이렇게 좀 꾸고 이제 그랬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진짜 되게 대견한 일이죠. 그죠?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좀 나름의 이제 그런 이제 좀 이상이 있고 뭐하고 이제 좀 이렇긴 하지. 그지? 그래 얘들아 어서 들어와. 아 여러분들 뭐 지금 잠깐 뭐 원래 이제 저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냥 어디 뭐 방송 끝나갖고 막 이렇게 오면은 딱 거기 방송 보다가 이렇게 넘어왔다. 좀 이래갖고 이제 막 갑자기 막 채팅도 더 많이 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 뭐잘 이해하고 하니까 아무튼 예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예. 그럼 나름 관리하는 거지. 저 그때는 조금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지금 훨씬 스키니해지시고 괜찮으신 것 그래? 같아요. 사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 이성적으로 조금 더 매력 있어졌다. 응? 킹스맨? 그게 뭐야? 영화. 영화 킹스맨? 갑자기 킹스맨이 왜 나와? 그렇게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뭐또 전문 용어입니까? 예 그래요 킹스맨 그치 그거 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 호빠 전문 용어로 알고 있는데 오빠 좀 엄청 아니야 원래 너 거기서 외국 이제 영화 좀 되게 유명한 건데요. 알지 내가 뭐 킹스맨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게 좀 호빠 좀 다녀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좀그좀 정빠 이제 이런 거좀 출신이고 이제 그래서 원래 여자들끼리 뭐 이렇게 이제 호빠를 놀러 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선수들 쫙 있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애들끼리 이제 전문 용어로 그러지. 야 그래도 쟤좀몇번 저기 있는 애가 그래도 여기 내 킹스맨이래. 좀 그런 좀 용어가 아니, 있지. 사상님, 왜 그렇게. 사상이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갑자기 느닷없이 킹스맨 그러니까 그 영국의 신사라는 그냥 뜻이 오빠. 아니 누가 그거 아, 그 모르겠냐고 정도의 삐대 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너가 얘기하니까 뭔가 좀 그렇게 아, 오해해서 기분이 이제 좀 좋구나. 들린다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똑똑똑 광우딸 세비즈님 472개 그치 아마 살아있네. 세비지도 좀알 거야 얼굴 곱상하게 생기고 이제 좀 이러고 해서 응? 미키 누님, 도덕 시간 아닙니다, 누님. 알겠어요. 그러게요. 헛소리 안 할게요. 자,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방송에서 아이, 그냥 나. 킹스맨 하니까 되게 느작없긴 하지. 몰랐으면. 자, 한잔합시다 우리 세비지야. 예, 쭉쭉. 아유, 해. 그래도 뭐한병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네네. 다행이네. 그러면은 너는 당연히 여캠들이니까 남자친구는 당연히 없을 테고, 뭐 요즘 뭐 연애 요즘 최근에 들어서 해본 적 없어? 네, 제가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반년 좀 넘었어요. 그럼 딱 방송 끝나 아니 그니까 방송하기 전에 딱 헤어진 거네? 네. 그래 뭐전 남친이랑 뭔가 좀안 좋게 헤어졌어? 네, 안 좋게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방송 딱 시작하면서 헤어진 거예요, 같아요. 왜 남자친구가 방송을 되게 막 반대하고 이랬어? 되게 웃긴 게 방송을 추천을 해줬어요 저한테. 방송하라고? 네, 왜냐면 약간 큰 손이었거든요. 너 만나기 전부터 이제 좀 여캠방 이제 이런 데 풍을 좀 많이 쏘고 이랬어? 네, 약간 남캠 여캠 가릴 거 없이.
설마 여러분들 세비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나 웃자고 한 소리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괜찮아.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큰 돈이었고 지금은 뭐 품 쓰고 그러진 않고 이제 좀 큰 손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좀 부끄러운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게 있는데 내가 사실 아프리카에 뭐 이 정도 썼어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빨리 얘기해. 너무 막 시간 질질 막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네,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좀 잘 아니까 너는 관종이고 노출증도 있고 좀 친한 처음 보는 사람이랑 잘 친해지니까 아프리카 BJ를 해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진짜로 했어요. 그냥. 근데 왜 헤어져? 하라 그래서 했는데? 막상 했는데 이제 자기 진짜 할 줄 몰랐고 좀 안 입고 온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네가 뭐 열혈이랑 뭐 열혈 관리를 하고 뭐 누구 뭐 해서 뭐 몰래 뒤에서 식대를 하고 뭐 막 열혈 막 하려고 막 뒤에서 단결 받는 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네 옥수수에 철도 깔아서 헤어진 거야. 개소리까지 마. 아니 옥수수 이거 철도는. 똑똑똑 광우 딸 세비즈님 472개 살아있네. 그 남친 어디서 만났는데요? 그러게 어디서 만났는데? 아 그냥 편의점 점장님이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아또 그래? 네네. 똑똑똑 박은설등님 100개 살아있네. 누나. 대가리 굴리는 게 눈이 자꾸 아래로 가네요. 아또 편의점 알바랑 이제 알바하다가 점장님이랑 이렇게 사귀었다. 네네. 나이 차이가 혹시 몇 살 정도 났는데? 7살. 그래도 편의점을 그러면은 20대 때 이렇게 그래도 점장을 한 거네? 그 사람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30 됐고. 그치. 요즘 좀 편의점도 요즘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맞나.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봐. 뭐 힘들게 이제 알바하고 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랑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사람 되게 참해 보이고 이제 이러면은 좀 남녀간에 이제 호감이 생겨서 그래 오늘 뭐 일 끝나면 뭐 하냐. 뭐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좀 이러면서 뭐 청춘 남녀끼리 그 당연한 거지. 그죠? 아, 또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뒤로부터 좀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7살이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지. 이제 너가 22살에 29을 만나면은 그래도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나 보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32살이고 내가 39이야. 그러면은 또 이거는 또 막 그렇게까지 크게 안 느껴져.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뭐 20대 후반 만약에 30 이렇게 만나면 좀 그거는 조금 좀 차이가 나긴 하지. 저는 30대 초반이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30대 네. 초반이? 30대 왜? 초반이. 왜? 그냥 일단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그 전에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8살, 9살 차이 나는 사람이랑 9살 차이 난 사람이랑 1년 사귀었었고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 그냥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도 돼?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너에 대해서 잘 파악은 모르겠지만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이는 어리지만 그냥 존나 어려 보이고 좀 짜증나갖고 뭔가 좀 대화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막 이래서 좀 살짝 좀 그런 스타일 좀 같기는 한데 아니 왜냐하면은 남자들도 막 너무 막 철없고 막 이제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좀 이러면은 좀 별로 안 좋거든. 안 그래? 그쵸. 그래요. 요즘은 그 미키는 뭔가 좀
연락하는 뭐 좀 BJ들 좀 누구 있어? 네네. 어? 누구? 어, 여자도 있고요. 남자도 어? 있고. 어? 그래? 그럼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만 얘기해 주면 안 돼? 여자는 일단 누구? 아, 그러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시골 아싸리 없다고 그러던가. 괜히 방송관에 왜 그래? 아, 저는 어? 한별이, 한별이. 응? 한별이요. 한별이가 누구야? 뭐 서, 그냥 한별? 네, 한별이. 어, 네, 어, 얘기는 들어본 것 같네. 원래... 그러면은 또 어, 남 남자 BJ는 남자 BJ요? 딱 한 명만. 어, 이렇게 생각할 일인가? 아, 이게 그 사람 이름을 말해도 될까 안 될까라는. 어, 뭐 어때 뭐 아, 사람 뭐? 지웅이라고 있어. 어? 지웅. 뭐? 지웅. 지웅 좀 약간 학고 남김이야? 네, 지웅. 어, 그래. 아무튼 예 그렇답니다. 예. 그래. 어 에이, 그냥 어, 누구랑 이렇게 어 저 맥주. 아니다. 어,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면 됐잖아. 어? 그리고 뭐 예술과랑도 친하고요. 예술과. 어, 다 뭐 그,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소개팅하는 방법. 어, 그래. 아, 저 예술과랑 합방했었어. 합방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어, 그거 괜히 남들 다른 BJ들 괜히 여기서 네네네네. 이렇게 나쁘게 이제 음해하고. 아 그런 건 아니죠. 어, 좀 괜히 오해가 되게 이제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면 괜찮아. 응? 어, 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랑은 합방하면은 좀 아, 어, 안 되게 안 된다. 혹시 뭐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자라나는 새싹한테. 이렇게 뭐 조언해줄 사람 누구 있어? 응? 아니 없습니다. 저. 어 괜찮아.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면 내가 내 손에서 알아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한 어 뭐 한 명만 추천을 하자면은. 뭐 그냥 뭐 있죠. 누구 한 명만? 백눈이요. 응? 백눈. 아아 엄삼룡. 어 엄삼룡이가 진짜 뱀눈은 뱀눈이지. 아, 그 세상에 새끼가. 그런 뱀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날 와서 누님 저 어디 고쳐야 합니까? 어디 성형해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이틀날째 그래서 제가 또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방에 가서 500키를 던졌어요. 야 넌 성형 같은 거 필요 없고 피부 관리나 잘해라 하고 던져주고 나왔죠. 그래? 누님, 저는 어디 고쳐야 합니까? 어, 엄삼룡 말투가 좀 살짝 그렇긴 한데 어, 아이 삼룡이가 이 씨부레 그 새끼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뱀눈이지 어? 아이 그래도 여러분들 내 방송에서 삼룡이는 욕하면 안 돼요. 삼룡이 얼마 전에 아, 그래도 어, 새해 인사 이렇게 만 개씩 와서 던지고 이제 이러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보정이 너 같은 경우에는 아 네 그니까 뭐랄까 아우 그래도 이제 좀 개인 방송하면서 어느 정도 돈벌이는 좀 잘 돼? 응?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어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요즘 내 방송 와서 맨날 그렇게 풍을 써? 어 제가 많이 안 쓰고 아니 그래도 오늘도 뭐 한 3,000개 쓰고요 근래 들어서 막 그래도 한 몇백 개씩 막 이렇게 그래도 좀 꾸준히 좀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 모아둔 돈 아 모아둔 돈 갖다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너무 오래됐고 아 편의점 알바하고 방송하기 전에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했었어? 아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투잡을 뛰었구나. 네. 어, 어 방송하면서 왜 무슨 일을 떴다 아니야 방송에서 못할 얘기만 하지마 어? 아, 아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 불법적인 일이 나를 어 그럼 뭐 그건 안 돼. 이게 불법적인 건 아니고 그럼 어디 뭐 모던바에서 어? 모던바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아 모던바 좋죠 모던바 요즘은 모던바 예를 들어서 알바한다 이제 이러면은 시급이 한 얼마 정도 하지? 예전에 막 내가 막 한참 할 때는 막 시급 한 만 원씩 막 주고 막 이제 한 쌍팔년도 때는 어 진짜 그랬거든
일단은 요즘은 네. 얼마씩 줘? 2.3 정도? 어? 아 시간당 2.3 기본이고 이제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점장을 했었어가지고 어? 네. 아, 네가 뭐 무슨 나이가 아, 좀 너무 뭐 21살, 22살인데 네가 어떻게 커맨더 역할을 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사람이 잘 들어가고 잘 빠지고 약간 이런 구조여가지고 네가 무슨 사람 관리를, 인력 관리를 이게 좀 되나? 아 아무튼 예 아, 그렇다 네. 칩시다. 네. 아 그래서 모던바 제 거기를 조금 얼마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끊어서 했었어요. 작년에 조금 하다가 이번 연도에 조금 하다가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좀 김지우보단 낫네. 내가 아는 애 중에 걔는 착석바에서 그렇게 이제 왜 웃어? 착석바랑 무덤바랑 다르게 보여. 같은 바잖아. 엄연히 다르지. 그거 좀 더 심했다 이거지. 근데 왜 그게 착석바나 무덤바가 왜 뭐 잘못된 거야? 그게 다른 거 아닌가? 아, 조금 그... 느낌이 다르긴 하지, 제가 느낌이. 감히 말씀드려도 돼. 좋아요. 애들도 착석바, 모던바, 그 차이점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전문가가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네. 바에서 그 관리하는 위에, 윗대가리라고 하죠. 윗대가리가 관리하는 거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착석바랑 모던바랑 다른 점만 그것만 설명하면 돼. 네, 근데 다른 점은 그냥 딱 하나예요. 뭐? 착석은 불법이고 모던은 불법이 아니에요. 어? 아, 착석이 왜 불법이야? 일단 옆에 스킨십이 있어서. 아니야 옆에 앉아서 네네, 그냥 이제 소파나 이제 이런 데서 앉아서 술만 따라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불법이야 진짜? 네, 그것도 불법이에요. 아~ 착석바라는 자체가 일단 불법. 노래방 도우미 좀. 아, 그건 당연히 그 봐. 대체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지금. 그건 당연히 아니지. 아이 사람 참. 노래방 도우미 드립을 쳐버리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모던바라고 하면은 잘 모르셔가지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모던바가 누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모던바가 그냥 토킹바잖아. 네, 모던바. 앞에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님이라 여기서 술 먹고 있으면은 여기서 모던바 이제 직원들은 이제 여기서 좀 술도 따라주고 건너편에서 같이 이제 좀 이렇게 토크하면서 아 착석바가 근데 그거 확실히 맞아? 불법이야? 네, 이게 확실해요. 저는 이제 착석바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도 착석바 이제 거기 같이 가가지고 퇴근할 때 다른 언니 착석바에 있는 언니 태우고 같이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나는 이제 좀 코로나 오기 전에 나는 이제 주로 모던바는 여러분들 우리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무슨 모던바를 다니겠냐. 나는 좀 요 강남에 좀 아는데 좀 많이 있어서 나는 원래 착석바만 다녔거든.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반성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아니 뭐 하셨습니까? 예? 그러게. 아이고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네. 역시 좋았어. 잠깐만 너만 왜 술잔이 안 먹었지? 아까 드셨다. 혼자만 먹었다고? 아니요. 아까 짠하고 먹고 얘기해. 그니까 혼자만 안 먹은 거잖아 지금. 네. 둘이 있는데. 이거 잔을 사신 거예요? 잔? 네. 샀지. 이런 거 이제 좀 그냥 구하기는 힘들고 저기 뭐 번개 뭐 장터 뭐 이제 이런 거 뭐 이제 싸게 파는데. 그런 데서나 이제 좀 구할 수 있지 뭐 그냥 어디서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팔고 이제 그러진 않지. 아무튼 좀 그러려니 해. 빠가 이제 이러면은 이제 얘가 뭐 점장까지 했다는데 뭐 그거 이제 하나 이제 좀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한잔 합시다. 원래 이제 그런 이제 융의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되게 다르고 그러긴 해. 근데 이제 예전에 나는 이제 좀 그런 적은 있었지.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는 이제 예전에 이제 모던바를 다니더라도 되게 큰 네. 손이었어.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매출 올려주는 거 이제 역행으로 따지자 보면은 이제 부회장까지는 갔었지. 이게 또 회장의 회장은 또 달라. 그 바가 바나 이제 이런데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손님 없고 뭐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앞에 뭐 한 두세 명 있고 그 매니저나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애들은 또 뭐 편하게 옆에 와서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막 임의롭게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좀 이랬으니까 걷다가 이제 그런 이제 MVP 여러분들 이제 한 부회장까지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방 같은 데 있을 때 이제 거기 객지 생활하면서 심심하니까 일 끝나고 뭐 말똥 말라고 그렇게 이제 모던바 같은 데 가서 애들이랑 막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 토크하고 많이 그러잖아. 그럼 어차피 혼자 외롭게 살고 하는 거 아니까 뭐 괜히 일 끝나고 하면은 아 우리 오빠 집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술 한잔 더 먹자. 그것도 뭐 이래저래 뭐 사적으로 그런 것도 많지. 그러다가 이제 막 괜히 막 좀 이러다 보면 이제 좀 연락처 좀 가르쳐 달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뭐 되게 귀엽게 아 오빠 저 언제 한번 밥 한번 사주세요. 그럼 오빠는 번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마음에 들면 가르쳐 주지. 나도 남잔데. 그러면은 뭐 아 오빠 언제 저 쉬는 날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좀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아, 너무 벌써 이제 시발 사랑하는데, 그냥 일 나가지 말아라. 남자 사랑할 때. 일 나가지 말아라. 너 거기 나가면 너, 그래, 너 돈 얼마 받냐?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공부하고 뭐하고 이제 해서 해라. 그러고 나는 여러분들 그냥 들어앉혀. 들어앉힌다는 게 뭐야? 그냥 뭐 거기 내 집으로 들어와라. 그냥 우리는 좀 약간 이제 우리네 이제 남자가 사랑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좀 그렇게 하지. 오빠 저기 물 조금 더 넣고 끓일까요? 아니 왜? 좀 짜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딱 지금도 이제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아. 아니 근데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너도 이제 사람이지만 뭐 이래저래서 아무리 손님이지만 진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지? 아 근데 저희는 서비스 차원에서 되게 그런 연락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너도 이제 차원인데 뭐 네가 로봇이냐? 서비스 차원에도 연락하고 뭐 그렇다 밥도 먹고 뭐 이랬는데 어우 되게 사람이 끌려. 뭐 그러면은 당연히 뭐 사람과 사람인데 만날 수도 있고 오히려 시브레 그 뭐 편의점 알바하는데 점장이랑 만난 게 더더럽지. 맞잖아. 아니 아무튼 아니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 예? 예. 그런 거죠. 뭐해? 한번 떼줄게. 아까 떼주고 싶었는데 하도 건들지 말라는 거 떼줬어요. 근데 진짜 불법이랑 그거랑 딱 구분할 수 있는. 알았어. 그거 좀 한번 하고 넘어가. 아니. 한 번 말할게요. 알았어. 마지막으로 해봐. 진짜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데는 일단 거의 1층에 있어요. 거의 다 약간 보이는 곳에 있어. 그리고 불법적인 데는 그냥 딱 그냥 안 보이는 곳에 있고 딱 그 차이예요. 다 뭐 그렇게 아시겠죠? 알았대. 그런 거지 뭐 알 필요까지는 이제 좀 없는 거가. 아 근데 뭐든 오빠도 2층에 있는 데도 있어. 좀 내다보이면서. 2층 정도는 이제 괜찮죠. 1층에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1, 2는 있는 거 같긴 하네요. 아무튼 네, 알았어요. 야 잠깐만 나 여기 옆에 담배 지었는데 하나만. 아뭐 너도 담배 펴? 저도 펴요. 아 그래? 혹시 너도 펴? 아니요.
너도 뭐 한 대 피고 싶으면 어 같이 한 대 어 선배 한 대 펴. 뭐 어때? 아, 근데 아니 근데 왜 담배 피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도 안 들고 댕겨? 아니 제가 어? 너무 급하게 나와서 뭐 담배 하나 펴도 돼요? 어? 담배 하나 펴도 돼요? 어 펴 펴 펴 진짜 간만에 한 번만 역시 더니를 사랑하시네 오빠 나는 어 너도 이거 피고 있으면 펴 어 괜찮아 괜찮아 어뭐 어때 뭐어또 어, 간만에 그래도 이렇게 어 셋이 다 같이 이렇게 좀 피네 오빠 왜? 오빠 어 어떤 뭐 간만에 뭐 이렇게 애주가들이랑 애연가들 예 그렇게 좀 다 모이긴 이제 했네. 어 잠깐만 이거 뭐예요? 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어? 던일 왜요? 괜찮지. 나도 이상하게 나도 던일 피니까 다른 거는 어 진짜 못 피겠더라. 어 또 잘 이제 이렇게 또 맞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담배 말아 폈네. 아유 왜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고 좋은 거지 뭐 그냥 요즘 여캠들도 담배 다 피면서 그냥 방송에서는 안 핀다 하는 애들이 얘들아 커진 7-80%예요 예? 어 근데 썰이 이렇게 어, 솔직하게 어 이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 아 근데 딱 들어왔는데 되게 좋은 향 나가지고 무슨 향수예요? 아니 집 자체가 다 세스코 방역하고 뭐하고 해서 뭐 아 나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고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 아. 둘 다요 둘 다 근데 집에서는 뭐 다 이렇게 뭐 좀 세스코 뭐 그것도 나오고 뭐 저기 뭐 이제 그 뭐 그 뭐 뭐 뭐라 그래 뭐 향 좋은 거 막 그런 것도 있고 디퓨저? 다 어 디퓨저, 디퓨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어 다 많이 있지 왜냐하면은 이제 어 세스코 에어제닉도 있고 어, 공기 순환도 되고 우리는 은근히 맨날 담배 피고 여기서 뭐하고 하지만 그래도 공기 순환되고 좀 뭐하고 어 이런 걸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오빠 담배 태우시잖아요. 그래도 전혀 담배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어 안 나지. 난 원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여러분들 막 담배 피는데 네. 막 이제 와서 막 이제 뭔가 좀 집에 들어왔는데 막 무슨 호레비 냄새 나고 어 아유 그런 거 너무 싫지. 근데 저번에 이렇게 뚜껑 이런 거 쓰시던 바꾸셨나요? 저기도 있잖아. 아 저기. 저기서 내 개인 방송할 때 저거. 똑똑똑 육구강한사님 911. 아이고 우리 몽환이 그래 어서 와라. 오늘 게스트 분들 보니까 아프리카가 정말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하 똥 웃고 쇼 고생하십니다. 아니 그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몽환아 우리는 전천후잖아. 어? 어 진짜로. 어디 갔다 내놔도 이제 우리는 이제 좀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하고 그런 사람이라 뭐 우리가 뭐 메이저 합방할 땐 안 그러냐 뭐 어디 공방 가면 안 그러냐 뭐 하냐 다 잘해야 돼 다 방송 여러분들 오래오래 하려면은 근데 오빠 제가 공방하는 거 몇 번 뵀거든요 어 근데 잘하시던데요 어? 잘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겠지 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사람 칭찬하듯이 하려 그래 그게 어? 아니라 안경 끼고 나오시잖아요. 이게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지적인 면이 또 이렇게 또 스마트하게 예. 어, 또 그럴 땐 그래야지. 똑똑똑 육구강한사님 100개 살아있네. 왜 오늘은 혼대먹이 그립죠? 제가 이상한 겁니까? 너가 이상한 거지, 몽환아. 이게 사람이 이게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제도 혼대먹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네 이제 시청자 입장 생각해서 그래도 또 똑같은 그림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러진 않거든. 어? 저 게이샤 같아요? 아 그런 거 읽지 말라 그랬지. 아, 또 저런 시골에 또 저 건빵 채팅 읽고. 어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고들 종특이야. 네네. 어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 좋은 거만 읽고 아무튼 야 우리 몽환아, 아이 씨발에 그냥 시원하게 한잔 하자. 막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좀 혼자 조용히 보다가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몽환이랑 한 잔 또 안 기울이고 뭐하고 하면은 어? 어? 아니 저기 입이 텁텁해서 한번 해봤어. 아 입술만 촉촉하게 어 그 정도는 괜찮지. 어? 야 노구광우는 어 저 새끼 그냥 블랙 시켜. 어 알았지? 저 새끼 내 예전부터 이 개새끼 한 번만 걸려라 이제 싶었어. 저 인방길 가서 놀아 이 씨발려나. 응? 어. 왜냐면은 요즘 내 방송 블랙 당한 새끼들이 많아요. 어 거기서 이제 막 개념글 올리고 뭐하고 이제 나름 씨발 나를 잊지는 못하는 거야. 어? 어 어떻게든 씨발에 좆되게 하고 싶기는 한데 어 그게 안 되지. 톡톡톡 입구가 만사님 100개 살아있네. 형님이 저 젖잔발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십니까? 저는 형님 말씀대로 조용히 볼게요. 아 우리 영앤리치 아이구야 우리 리치야 이게 얼마만이냐. 살아있네. 오랜만에 한 잔 올리겠습니다. 힐. 그래 리치야 좀 자주 와. 리치님 안녕하세요. 어? 알아? 네. 그래? 아, 전에 네 열혈? 그치, 뭐 그럴 수 있겠지. 어? 아유, 뭐 그래도 이전에 자기 열혈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있겠니? 응? 아우, 참, 체리가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응? 체리가. 아우 달짝지근한 게 아주 좋네. 나 이따 놔도 돼. 뭐 이렇게 뭐 아니 근데 미키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진짜 여자친구나 마누라나 남자 이제 술상 앞으로 항상 깨끗해야 된다. 막 이래서 이제 진짜 자기 남자한테나 이러는 거야. 네. 맞잖아, 그렇지? 너도 이제 그런 거 이제 저 모던바한테 관리해봐서 알잖아, 그렇지? 그런 게 좀 있죠. 예? 자, 또 이제 아 근데 오늘 뭐다 뭐 술 이제 이렇게 맛들은 다 괜찮지? 네. 아, 맛있어요. 근데 벌써 한 병 더 술. 제가 마셔본 따서 줘. 따서. 네. 근데 오빠 요즘 연애하세요? 연애? 아, 씨발 또 말장난하네. 에? 아니. 응? 물어보시잖아 오빠. 아니 사람이 얼마나 요즘 외로워갖고 지금 이제 나는 진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야 홀리는 거잖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 저기 첼리씨가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니 그거 아무튼 왜 사람을 왜 이죽거리면서 왜 야 홀리는 건데. 어? 제발 하고 싶어 나도 연애 좀. 어? 연애 감정 한번 느껴보고 싶고. 아니 여러분들 바싹 약이 오르잖아요. 예? 아 저는 안 한 지 한 1년이 넘어서. 절 많이 주세요. 맥주 필요하시죠? 빨리.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이제 내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한 농담 반 이제 아니 드립 반 이제 진담 반 식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진짜 그랬던 년이 하나 생각이 나긴 한다. 그랬던 년. 저는 약간 학고비제이야 학고역캠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술 먹방을 이제 이렇게 했어. 근데 자꾸 야 오빠 택시 불러줄게 빨리 이제 해서 가라고. 좀 가라 하니까 오빠가 좀 자꾸 한 병만 좀 더 마시재. 둘이 오빠 요즘 막 고민도 있고 뭐하고 좀 이렇다고 그래서 그냥 뭐 자꾸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한 잔 이제 좀 같이 이제 이렇게 마시고 이제 이러다가 나 오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만나보면 안 돼?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어차피 걔가 좋지는 않으니까 별로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농담 반 이제 진담 반 이제 식으로 해서
아, 오빠 원래 학고는 안 만난다고. 응? 아우 씨발 학고들은 좀 만나면 피곤하고 이제 아우 괜히 피 말리고 해서 난 좀 학고들은 싫다. 이제 딱 이러니까 이제 딱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오빠는 이런 사랑이나 이런 것도 학고랑 메이저 따지냐고. 오빠 좀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에 막 그렇게까지 막 너무 막 막 그것까지도 막 급을 나누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 맞잖아, 솔직히. 학고 알러지가 있으시네요. 아, 학고들은 되게 피곤해. 왜냐하면은 되게 그 피의식이랑 젖 같은 좀 만나면은 우울해지고 이제 뭔가 조금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특히나 학고들이 피해의식이 존나 많아. 그래서 나도 많이 만나봤지. 많이 만나봐서 막 그냥 계속 씨발 막 그 얘기 막 어떻게 듣고 있어. 진짜 우울증 걸려. 애들이 이제 좀 약간 학고 특징이 좀 우울증이 다 있어. 뭔가 좀 피해의식이 심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똑똑똑 회단 광우님 472개 살아있네. 사랑도 학구보다 메이저가 느낌 있지. 그치 짠. 아무튼 그게 이제 좀 그냥 농담 반 이제 식으로 해서 근데 아무튼 너 오랜만이다. 짠. 근데 폭로도 잘합니다 학구들이 하는데 나는 못해. 나는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나는 그냥 제발 좀 해달라고. 시발 좀 해. 하라고 해. 해도 못해. 아 웃겨? 아니요. 아, 해맑게 웃네. 진짜 근데 그것도 만만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지. 막 폭로 해봐야 뭐 존나 그냥 지만 미친년 될 것 같고 뭐 지만 피해볼 것 같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안 해 얘들아. 폭로 이제 이런 것도 존나 타격감이 있어야 하는 거야. 뭐 자기만 미친년 되는데 뭐 시부레 뭐 해봐야 뭐 할 거냐. 그런 게 있지. 근데 오늘은 이거 진짜 오삼불고기 이게 최고긴 하네. 제가 더 잘 구웠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충분히 잘 구웠어. 괜찮아요. 너무 잘 구웠어. 이게 오징어가 탱글탱글하고 이제 뭐하고 이제 좀 이런 거 보니까 좀 약간 이런 고기 같은 거 좀 잘 굽고 좀 이런 그래도 좀 재주는 좀 있나 봐. 잘하시나 봐요. 요리 좀 원래 좀 잘하고 이제 좀 이래?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가지고 잘해요. 지금도 혼자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사는데 제가 시흥살잖아요. 2월 달에 이제 강남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한남동 쪽. 한남동이 무슨 강남이야? 그거 강북이잖아. 강북 쪽. 강남 아닌 강북. 글로 이제 혼자? 네, 혼자요. 한남동 뭐 왜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왜? 이제 저는 나이가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겹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수 같이 있지. 2년 정도 살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혼자 사는 게 더 뭔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게 되고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는 이제 혼자 뭔가 좀 독립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 없어? 네, 저는 천안으로 가려고. 천안을 왜? 일단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 천안 가서 뭐 하게? 방송 하게. 그럼 천안에 뭔 연고나 뭐 천안에 아는 사람이나 없어요. 근데 왜 하필 천안이야? 나 수원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수원은 이제 또 너무 서울이랑 그냥 집값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천안이랑 서울이에요? 많이 다르지. 아니요, 여기가 아닌가?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른가요? 당연히 여기 강남이나 위례도 뭐 조금 비싸다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 강북 쪽 저기 신림이나 아니면 뭐 저기 건대나 아니면 좀 그런 같은 서울도
싼 데 많은데 서울도 여러분들 저기 뭐 수율이나 뭐 좀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싸잖아. 응? 천안까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천안에 여차하면 천안에 바 많잖아. 그치? 어?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름의 이제 뭔가 그 좀 전략이 이제 있겠지. 방송 이제 만약에 망하면은 이제 또 그래. 그건 뭐 또 나름의 이제 좀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해. 아 근데 천안이 살기는 좋더라. 나도 이전에 몇 번 가서 막 방송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융도 많고. 천안이요? 응? 융. 어우 천안에 진짜 많아. 걷다가 좀 나름 또 잘 사는 동네에는 또 잘 살잖아. 그것도 잘 돼 있고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이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 나 아까 맛있다 그랬잖아. 안주 잘 안 먹는다 그러더니 되게 잘 먹네. 맛있는 건 진짜 잘 먹어요. 똑똑똑 육구강환사님 1818개 살아있네. 강우형님 일단 주접 그만 떨고 한 잔 바로 가시죠. 저를 잔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용히 볼게요. 시벌넘의 거. 아니 근데 뭐하나 너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너 이제 이전에 내가 해외풍 좀 알고 보니까 해외풍이더라 뭐하다 해서 그냥 농담 따먹기 한번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학고 역캠처럼 뭔가 자격지심처럼 뭔가 피해의식 있는 사람처럼 그거 왜 그러는 건데? 뭐하나? 형이 언제 너한테 막 이렇게 뭐 잔발이 뭐 핫발이 취급하고 너 언제 그랬어? 아이구야 말은 바른 말이지 내 언제나 항상 우리 몽환이 좀 큰 손이고 이제 좀 뭐하고 해서 항상 나는 대접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고마우셨나 봐요. 아이고 몽환아 좀 진짜 그러지 말아라. 뭔가 좀 여기 바싹 그러고 아니 우리네 53만 납견이들은 다 알아요. 어? 에이 몽환아 좀 너무 그러지 마. 아니 88 없네요. 아무튼 좀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네 알죠. 아유 괜히 너무 그러니까 뭔가 막 좀 서운하고 뭐 괜히 좀 우라통 터지고 좀 괜히 그렇다. 똑똑똑 육구강환사님 472개 살아있네. 자격지심이라뇨. 그냥 얼른 한 잔 때리세요 매거. 그니까 몽환아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어디 다른 데서 뺨때기 쳐먹고 그냥 그 억울함 나한테 풀고 뭐 이런 사람 같아. 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 편들지 말고 그냥 어디 내가 얘기하는데 뭐 옆에서 그냥 시우기를 여기 맞을 수 있잖아요. 시우기들끼리 아직 안 건드리기도 저는 고양이를 시우기 시발. 제가 최대한 접촉을 안 하려고. 있어. 맥주도 있어.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말도 꺼내지 마. 네네네. 애들이 왜 자꾸 생각나게끔 하냐고. 지금 이제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재밌게. 재밌게 할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방송이 너무 편해요. 뭐? 아니 그러니까 불편한데. 와 씨바 얘 미쳤네. 뭐 여기가 뭐 네 고향이야 뭐야. 아니 오빠 방송이요. 그러니까 진짜 메이저인 거 치고 편하다고요. 여기가 무슨 메이저야. 나도 학고인데. 뭐 메이저죠. 아 같은 학고끼리 좀 이러지 마. 아니 오빠 어이가 없네. 아니 뭐 무슨 그래 알았어 말이나 들어보자. 뭐 그런 거 치고 편하다. 왜 편한데? 아니 일단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빠가 말씀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그냥 딱 그거 끝. 근데 저도 오빠 방송을 많이 보지만 잠들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빠의 톤이 되게 좀 사람들이 듣기 좋은 톤이에요. 그쵸.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는 네.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뭐 실제로 뭐 내가 여자를 만나서 하든 뭐 다 그래도 목소리는 다 듣기 좋고 뭐 한다 그러지. 그게 없잖아. 술자원 같은 게 없으시잖아요. 주죠? 가끔 소리 지르는 거 빼고. 아, 그거는 이제 방송간에 재미로 그러는 그쵸. 거지. 아유, 그럼 남자도 술주정 이제 하고, 아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좀 추하고 이제 좀 이러긴 한데, 아무튼 좀 되게 편하다? 근데 네 나이 또래에서 뭐 좀 이렇게까지 뭐 이런 감성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 방송보다는 너 나이나 너 스타일에는 빠운이나 이제 좀 그런 맞아. 방송이 좀 언급하지 맞지 않아? 언급하지 마세요. 빠운? 어? 언급하지 마세요. 왜? 싫습니다. 나 해주면 다행이에요. 아니요. 가면은 제가 똑같이 해도 될까요? 뭐 뭘 똑같이 해? 제가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어떤 느낌인데? 해봐 진짜. 아 여러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거 다 마실게요. 이거 다 한 번에 후파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아 좀 약간 억가로 이제 그런 느낌 이제 좀 어떤 느낌인지는 알죠. 아 네. 저 약간 진짜 거의 방송 나오고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 방송에 맞는 느낌을 최대한 맞춰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아닌데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진짜 저기 부천 한번 그래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방송 이제 유학 갔다 온다 생각하고 홍이 응? 오빠 방송 나왔었고? 맞아 또 누구 방송 나간다 그래 뭐 빵훈이 홍이 또 근데 나머지는 다 오빠들이 똑똑똑 회단 광우님 472개 살아있네 뭐라는 거야 어휴식을의 광우가 존경스럽다 라이라는 사람은 이제 라이 또 이제 BJ 안 하시는 분이 저랑 고소까지 지내고 아무튼 그런 쓸데없는 네. 얘기는 하지 말고 네. 방송 나간 게스트로 나간 BJ만 얘기해봐 또 그리고 이제 그 누구 있지? 되게 조금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거루는 안 나갔네? 네 안 나갔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와 거기 갔다 와 학고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필수 이제 교과 같은 여러분들의 이제 좀 그런 곳이죠. 네. 우리 신광이 오랜만이다. 네, 신광이 어서 와. 자, 아무튼 누구야 우리 한자 광우. 예, 한자 합시다. 짠. 거루야 임마 좋아하지 그 새끼가 지금 누구 가릴 때냐 임마 아 근데 진짜 이거 비율 배워도 되나요? 비율 배울 수 없을까요? 못 배우지 배워요? 그건 또 다 그날 사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게 또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맛있어. 술이 진짜 이게 술술 넘어가. 술술 넘어. 네 아무튼 네. 그럴 때 조심해. 아빠 저 한 잔 마실까요? 저 안 마셨죠. 마셔. 그래. 마침 잘 마시겠습니다. 그런 건 또 잘 안 해. 근데 미키야.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뭔가 좀 평상시랑은 다르게 되게 착한 척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척척하는 게 좀 약간 좀 그런 그래 보이네. 어떻게 되면? 아니 그러면은 원래 너 좀 인성이 원래 그런 이런가? 지금 제가 저의 성격이에요 이게 다. 이게? 네. 그래? 아예 척척하면 바로 들어갔어. 아, 왜 자꾸 또 척척척이라 그래? 아니라니까. 커봐, 이게 본 모습이지. 지금 하는 게. 부럽네요. 뭐가 부러워? 오빠 부러워요. 나 먹구나.
아, 여기 있어. 어, 네. 그냥 내가 그냥 갖고 오랄 때나 어, 네. 갖고 오면 돼. 왜 집어넣어, 집어넣어. 괜히 왜 술 왜 쉽게, 어, 왜 미리 왜 꺼내놔. 어, 근데 뭔가 이제 이렇게 딱 둘이 보니까 둘이 되게 하얗게 엄청 되게 하얗네. 진짜 응? 제가 언니를 딱 봤는데 아 이게 진짜 막 방송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제가 저는 좀 솔직한 편이거든요. 봤는데 너무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장이 아니라 어 그냥 그래서 어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막 어, 언니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럼 둘이 이제 앞으로 좀 연락처 주고받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좀 어, 합방도 저는, 하고 저는 어? 학고니까 저도 학고예요. 얘도 학고야. 그러니까 언니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냥 저는 아 그래도 이거는 되게 잘한다. 왜냐하면 학고역캠들끼리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거는 아주 안 좋지. 응? 솔직히 저는 언니 정도면 학고라고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 어? 너 얘 저는... 방송 본 적 있어? 아 네 어? 한번 그냥 방송국 정도만 본 적 있어. 근데 학고가 아니라고? 왜? 어떤 걸 네. 보고? 어? 그냥 뭐 애청자 수나 그런 거 다 봐서 전체적으로 어? 애청자 수가 미키가 몇 명이나 되는데? 6,000명 어? 6,000명 팬클럽 수는 2,000명 아니 아무튼 너 근데 방송 꽤 오래 했잖아. 한 몇 년 했지? 저 2년 쉬었다고 다시 왔잖아 오빠. 뭐 1년 반 쉬고 와서 다시 해서 어찌됐든 몇 년 했는데 6,000이면은 아니 몇 년을 한 게 아니죠. 오빠를 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 6개월 정도 했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1년에서 근데 사실 빨리 애청자 수가 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야 뭐 애청자 뭐 몇천 명 갔다 뭐 괜히 서로 손나 올려치기 막 그지랄하는데 나는 애청자 만 명 찍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고 좀 그러긴 했는데 아니 제가 메이저가 아니라 그냥 애청자 수가 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다하다 무슨 뭐 애청자 6천 갔다가 뭐 무슨 이렇게 올려치기를 하고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한번라도 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뭐 너는 그럼 애청자가 어, 뭐 애청자가 몇 달인데? 저는 3천 몇밖에 안 돼요. 아, 그래 뭐 너는 뭐 6개월 방송했고 얘는 한 1, 2년 했으니까 그 정도 됐겠지. 오, 정말 뭐 대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올려치기를 하고. 짜증나요? 빨리 너 팬들 아, 있으면 좀 누구 좀 쏘라 그래봐. 응? 아, 그냥 오늘 내가 늦게 왔잖아요. 어, 핸드폰을 꺼내야 돼? 전화해야죠. 어? 아 하지마 하지마 뭘 전화까지 해. 아, 아니 근데 진짜 너네는 아예 팬이 단 한 명도 없어? 어? 없어요. 야스 거 말고. 어? 야스? 야스가 누구야? 송승훈 오빠는 아니고 아니 좀 아니 원래 오빠 방 팬인데 내 방으로 보러 왔어. 야스가 누구야? 야스. 우리네 방송은 그런 정체성 없는 개새끼는 없는데.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빠는 풍풍 많이 쏘는 분들. 그렇죠? 어, 그치 뭐. 그러니까 뭐, 솔직히 기재잖아요. 뭐 풍도 안 쏘는 잔바리들까지 내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 맞죠. 아 근데 우리 오늘 업비트 형님, 아 아까부터 끝까지 좀. 저 막 이렇게 이제 좀 모른 척 하시고 이제 좀 이러고 하는데 아 형님 뭐 좀 진짜 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 형님 좀 오늘 네. 좀 뚝뚝뚝 신한광우 아 신광이 그래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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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봐야겠다. 시아빠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팬인 척하지 마. 어? 팬이죠. 네. 그래 근데 왜 자꾸 그 왜 이렇게? 어? 아 인사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자꾸 자기 팬인 건 맹키로. 아니 오빠 팬이지.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신강아? 바쁘신 거. 그래도 신광이 어디 뭐 다른 데는 열혈 안 들어가고 이제 좀 잘 그랬나 보긴 하네. 아무튼 예 알았어요. 어 자. 한잔 합시다. 아 그냥 내려놔. 어 뭐해. 어 뭐 자꾸
말하려고 그러고. 응? 응. 뭐 갔다 와요. 어? 배 좋아하세요? 어? 배 좋아하세요? 배가 물이 많고 뭐 이래서 좀 시원하잖아. 응? 어, 아니, 술 취했어? 아니. 아까도 이랬어. 한 번에 쑥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나가고 뭐 하면 되지? 왜 바에서 점장까지 했다는 애가 응? 의자 뭐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뭐 앉고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소리를 끽끽 내고 이래. 어? 아, 웃지 말고 그냥 빨리 화장실이나 가! 나 언니가 너 예뻐가지고. 아, 이거 일부러 너 채팅창에서 욕먹게 하려고. 아니. 어? 아니, 진짜로 채팅창 이제 반응 봐봐. 어? 봐봐. 그냥 너 진짜 제대로 씨발 아싸리 침만 안 뱉었지? 어? 어, 제대로 싹 욕고. 아싸리 그냥 씨발 이 개 미친년아 욕을 해. 어? 아니. 봐봐, 끝까지 실실 쪼개는 거, 어? 아니. 와, 무섭다, 무서워, 어? 아유, 이제 앞살이 욕을 하는 게 낫지, 얘들아, 진짜, 어, 쟤 왜 저래, 응? 아, 진짜. 어? 아니야, 어, 너 있었어? 아니야, 나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할까?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 방송을 하라고 지금 뭐해? 야, 화장실이나 가. 아, 진짜 애들이 왜 저래? 담배 달라는 거였어? 나 몰랐는데. 아, 아니야. 뭐 담배는 뭐 어차피 여기서 다 같이 피고 하는데 뭘. 하, 아, 답답해. 씨발. 응? 똑똑똑 먼치킨야옹님. 아, 우리 오 왔구나. 우리 오야. 오야.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왜 그래? 아, 이렇게 다 니 팬처럼 왜 이래? 어? 아니, 뭐, 무슨 개소리야, 그게. 아, 그건 근데 우리 인사 드리는 것도 그때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냥 누가 보면은 너 응원하러 온 사람 같고. 아니, 오빠를 응원한 사람이니까 저도 이렇게 자세를 해야죠. 참나. 제가 뺏어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대, 펴. 한 대 펴. 저 그거 할 줄 몰라요. 아니, 그냥 너 담배 물고 있으라고. 감사합니다. 됐어? 어, 아무튼 우리 오호야, 어서 와. 아, 예, 조카예요. 알겠습니다. 오, 또, 야, 근데 벌써 7시네. 아, 하긴 오늘 한 5시 약간 좀 넘어서 스타트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다음 10분에 스타트했죠. 안 졸려? 저요? 예, 너무 많이 자잖아. 아, 원래 좀 약간 늦게 자? 네네. 다행이네. 아, 근데 좀 이런 말까지는 하기 뭐하지만 원래 좀 어린 여자애들한테 좀 약간 이쁘다는 소리 좀 이렇게 들어? 응? 응? 네, 그거네요. 어? 그렇네요. 아, 그냥 궁금해서 그냥 이런 게 원래 좀 이런 애들이 많은가 혹시나 싶어서. 아, 아니, 솔직히 이쁘다는 소리 원래 좀 이렇게 들어? 종종? 어? 아, 이거 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어, 그냥 사실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지. 똑똑똑 먼치킨야옹이님 1190개 살아있네. 아이고 우리 오야. 그래. 담배까지 드리고 갈게요. 어? 어딜 가세요? 아, 근데 요즘 제가 거진 일론 머스크만큼 바빠. 여러분들 거진 요즘은 일론 머스크예요. 예? 그래. 요즘 우리 오, 참 많이 바쁘다는 소문 많이 듣고 있고 이제 좀 그렇다. 응?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뭐 형도 뭐 이게 이런 게 이제 좀 바쁘고 이제 좀 뭐 이런 거지. 시발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방송 좀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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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합시다. 아니, 헛기침을 왜 해? 어? 네네네네. 아이씨, 좀 방송을 갔다. 방송
형처럼 해야지.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빠, 오 오빠 혹시 그 고추장 정말 맛있으셨어요? 어떤 고추장? 그때 오빠 고추장 담그러. 아 예전에 광역. 어. 오우가 고추장 받았었나? 그때 받은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당연히 존나 맛, 존맛이지. 아 오우야 너 그때 고추장 받, 아 쟤 안 받았대잖아. 잼인가? 뭐 하나 받으셨던데 저번에? 다 존나 맛있지. 나 거기서 이제 아 김치 받았었어. 야, 거기는 다 최상급 이제 좀 제일 좋은 재료로만 엄선해서 이제 이러고 했는데 아마 좀 고추장이랑 뭐 잼 만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오가 좀 방송을 좀 예 좀 안 받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김치 진짜 맛있겠더라고요. 당연히 맛있지.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개념 없는 이제 역협년들 이제 보면은 이제 김치는 여러분들 보관이 존나 중요하거든. 족같이 보관해놓고 씨발 방송에서는 맛없다고 씨부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치도 이제 좀 살짝은 이제 좀 밖에 내비뒀다가 하루 이틀 내비두고 좀 잽싸게 이제 좀 냉장고 막 좀 집어넣고 원래 좀 이러야 돼. 걷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맛 이제 좀 하려면 김치 냉장고에 좀 넣어서 이제 좀 서서히 숙성되게끔 어디 그 씨발 존만한 그 원룸빵 이제 이런데 그냥 맨날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이제 이렇게 냉장고 여는 데다가 보관하고 그럼 당연히 이게 좀 뭔가 좀 맛이 변하죠. 변형되지. 아니, 김치는 여러분들 진짜 보관이 중요해요. 예. 왜요? 술 저기 많아. 물이요? 물? 물 없네. 물 꺼내와. 저기 냉장고 열어놓으면은 좌측문 열면 있으니까. 가지고 올게요? 어? 세 개만 가지고 올게요. 너 먹을 만치만 갖고 있는데. 얘도 물은 안 먹네. 응? 그치? 응. 이상 안 풀래? 응? 아니 뭐 시골에 뭐 띠꺼운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인상 쓰고 있어. 어? 아니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좌측에 열어봐. 아니 저쪽 거기 말고 지금 방금 열었던데. 그 반대 그 좌측 열어봐. 좌측 아래. 왜 애들이 시골에 다 술 꼬랐나? 왜 물 못 보고 뭐하고 왜 그래? 응? 그 맥주 좀. 따. 또 이런 거 막 소주병 따고 맥주 캔 따는 것도 이거는 또 되게 여자인 척하고 싶고 좀 살짝 그래? 아니요. 존나 약한 척하고 방금 표정 보셨습니까? 아니요. 씨부라 막 이런 걸 여자한테 시켜 좀 약간 하는. 아 우리 물 안 먹어. 물 너만 먹으면 돼. 어? 왜 물을 걷다가 왜 엄한 사람한테까지 왜 이렇게 다 줄라 그래. 우리는 술이 물인 사람인데. 어? 알겠습니다. 왜 그래.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좀 우리 아이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오고 근데 우리네 여러분들 낙견이네 방송은 계속 시간대가 언제든 상관은 없어. 술판만 피고 있으면 누구든 들어와.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좀 진살광이 아이고 그래 짠짠 납견이들이 이런 좀 팬층은 존나 두터워요. 어? 에드벌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너는 네. 미키 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방송 언제까지 하려고? 어? 저요? 한 4년 정도는 어?
진짜 요즘은 방송에도 그래도 돈벌이가 돼? 많이. 어, 진짜? 네. 난 또 그런 거는 좀 몰랐네. 그래? 아, 많이 된다. 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담배를 피는데 사실은 한 두세 개 피밖에 안 돼요. 술 마실 때 좀 피는 편이어서 죄송합니다. 아, 좀 저런 건빵 채팅 읽지 말라 그랬잖아. 어? 건빵 채팅도 검은색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 그거 당연히 검은 마음이니까 검은색으로 해놓지. 그 누가 궁금하다고 저 건빵면 채팅을 읽어. 응? 미안. 아까 몇 번을 얘기하냐고. 지금 두 번째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아, 그래,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은 말을 좀 듣고 이제 이래야지. 어? 우리는 그렇게 뭐 만만하게 뭐 막 폭로할 거 있고 뭐하고 우린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아니죠. 되게 떳떳해. 아는데. 죄송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두 번 정도까지 이러면 사람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네, 거잖아. 둘째, 셋째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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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 소주 소주. 그 물기 좀 닦아서 주세요. 아 괜찮아 어. 괜찮아 그냥 좀. 그냥 좀. 아 이제 우리 조금은 이제 좀 세게 먹자. 아, 여기까지만. 아니 세게 먹자. 아니 뭐 그래 뭐 오늘 뭐 무슨 어디 뭐 좀 뭐 해뜰 때까지 마실 거야. 좋았네요. 좀 스피드하게 마시고 이제 이래야지. 어때? 어때? 어? 좋아요. 어 좋지. 술을 여러분들 취하라고 먹는 거지. 뭐 시골에 뭐 여기서 뭐 무슨 오빠는 뭐 다가회하고 뭐 어 다가회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가 뭐 여러분들 뭐 어디 뭐 라운지 바도 아니고 어? 어 그냥 뭐 좀 술 취하는 맛이 있어야지. 어? 오늘 빨리 드시고 주무시고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어 뭐 우리가 뭐 항상 뭐 방송하고 하는데 뭐 우리가 내일이 어딨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만 보고 사는데 잠깐만 우리 증살광이가 쏜 거는 마셨고 어 자 우리 좀 뭐 한 잔들 이제 이렇게 하자. 그래 네가 찾는 오빠 이 새끼도 아까부터 있긴 있었는데 그래 네 찾으면 이제 어 내가 봤을 때 뿌락지로 이제 그냥 어 내 방송 보고 있는 애 같고 어 뭐 지 좋아하는 여캠들 욕 하나하나 두고 보려고 이제 어? 이렇게 보는 거 같고 어 우리 또 납견이들 중에 누가 있을까. 많긴 하네. 씨, 그래. 또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다. 업주야 한잔하자. 업주. 업주 이 새끼 또 약간 누가 또 술 취해서 또 지 욕할까 뭐 할까 쥐새끼처럼 또 쳐보고 있긴 하네. 업주 한잔하자. 업주 아직 뭐 안 자고 뭐 하고 있었어? 잠깐만 왜 이렇게 씨발 회장들이 많아 갑자기. 우리 땡동 방송 거진다 회장 역임하고 계시는 아이고 우리 케미님 예.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짭태우가 뭐 거진 예 제 친동생 같고 이제 좀 그런 친구고 이제 이런데 아이고 우리 리씨님도 아 우리 개빡친 유아 아 예 유아도 좀 네 조만간 안 본 지 오래돼서 한번 보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 BJ 뱅이 형님 아이고 아무튼 좀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요. 예? 아유 어떻게 아니 근데 겨울에 단짠 형님이 어떻게 또 재방송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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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단짠 형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겨울이 방송 어떻게 회장님이시고 이런데 아 예전에 참 겨울이랑 좀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예 좀 그러게 아 뭐해? 잠깐만요. 누구야? 똑똑똑 톡톡한 미키님 2000개 살아있네. 아 이거 뭐 존나 좀 너무 학고비제 취급해버리네. 어? 이거 전혀 아닌데? 나 오빠 술 마시기 싶어서 그런 건데요? 아 이거는 우리네 그래도 다른 아, 제 마지막 사전신입니다. 아니 남캠 1, 2등 하는 사람 이 방송에서 이렇게 면상풍 이거는 좀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좀 사람 참 이거 민망하게 아 해보고 싶다. 아, 아니 2000개니까 우리 둘이 마셔요. 아, 예? 그래요. 예. 아, 근데 뭐 이런 게 왜 해보 왜 해보고 싶어요. 예? 야, 유아야 너 왜 있는 거야? 뭐? 나? 다른 그 좀 열혈 팬분이셨잖아. 뭐 아. 무슨 유아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어? 아 왜 그 개빡친 유아랑 좀 알아? 아 응? 네 걔랑 왜 어떻게 아는데? 그냥 친한 사이. 아 그냥 어디 뭐 저기 뭐 합방하다가 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이제 이런 사이야? 네 어 그랬겠지. 그랬지. 근데 왜 있을 수도 있지? 왜 씨부래 왜 네가 왜 뭔데 여기 왜 있는 거야? 쟤 예전에 나랑 합방도 하고 또 조만간 또 하, 어, 또 하기도 하고 그럴 거야. 응? 아 진짜요? 그래. 아 야 이게 왜 저래? 왜 저래? 이제 얘기를 꺼봐. 난 망했어. 그래도 잘 안 해? 응? 잘 안 해요. 네. 그래도 본인 앞가림은 하는 친구구만. 어? 그렇습니다. 아이 그래도 여러분. 똑똑똑 인민군대위님 100개 살아있네. 고정이 요 며칠 풍 좀 쐈다고 대접받을 생각하고 온 것 같네요 형님. 그건 아니죠. 진짜로? 어? 뭘 풍 쏴요. 직구 오빠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풍 쏜 걸로 얼마나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도 그나마 아니 다행이네. 어? 오빠 맞죠. 아니 다행이네가 아니라 당연히 아는 거지 그거는. 그런가? 예? 아 예 뽀정이 좀 취한 거 같다고. 응? 어 취했어? 어? 네? 어 아니야 그냥 그 본인이 잘하는 거지. 응? 아 진짜? 아 조금이라도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에? 어? 본인 입으로 방금 취했다 그랬잖아. 우리 취하면 가게되잖아요. 어? 우리 취하면 가게. 그렇지. 방송은 이제 괜히 취했는데 억지로 이제 이렇게 방송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되지요. 어 근데 아직은 괜찮아? 네. 그래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좀 취했다 싶고 이제 이러면은 어? 아니 그게 소리. 아니라 아니 이걸 네가 왜 손을 대는데? 아 소리 아 진짜 미안 오빠 아 몰랐어. 이거 내 보물 1호인데 보물 2호 내가 줄게. 어? 보물 2호 내가 줄게. 그 의미로 봐도 와 이거 우리 내 재윤이도 못 만지게 하는 건데 재윤이는 만지면 안 되지. 아 그럴게요. 아니 피는 건 펴. 피는 건 피는 건데 아니 난 이때까지 아 저는 사드릴게요. 아니 저 여러분 낚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드릴게요. 난 이때까지 내 듀뽕을 갖다가 약간 자기 라이터 맨키로 이렇게 키는 사람은 처음 봐갖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 300만 원밖에 안 하죠. 밖에? 아니 미키야 왜 그래? 하긴 중저가긴 하지. 어? 제가 오빠 합방 나서 좀
봐야 했던 게 있었거든요. 저도 오빠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저 불은 따로 켤 테니까 하나만 주세요. 괜찮아. 담배는 다 이제 피고 이제 해야지. 근데 펴. 죄송합니다. 아, 얘 술 취했네. 아, 왜 이래? 네. 아, 담배를 거꾸로 쳐물고. 아, 씨. 아, 왜요? 아, 버려. 버려요. 왜 안 그러는데? 아, 버려. 아, 놔. 아, 버려. 아, 개인기였다고요? 아하, 야, 참. 사람들, 이거 왜 이래, 응? 오빠 꺼지라고 할까 무서워서 그래. 아, 안 그래. 아니, 진짜. 취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안 취했다니까. 왜 사람을 갖다 내가 왜 괜히 꺼지라고 그러고 내가 괜히 왜 그래?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응? 거꾸로 피는 게 더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쌍팔년도 여러분들 그 언제야? 그 뭐 유머 1번지 뭐 이런 데서 뭐 군대 막 이제 김한국 나오고 여러분들 진짜 그럴 때나 막 담배 막 긴장해서 거꾸로 펴갖고 막 그런 약간 그 진짜 완전 블랙 코미디인데 와 이런 유머를 또 이렇게 간만에 또 이렇게 보네. 응? 아 유머 1번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동작구만. 그때 이거 참 본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나는데, 아이고야. 네, 여러분들 이왕 담배 피는 거 좀 맛있게 피고 좀 그런 게 좋긴 하지. 오늘 그 맥주 안 하셨다. 어? 상남자한테 그 왜 그래 우리는 진짜 하나도 안 하셨네. 메이크업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아 그거는 아니고 남자가 그러면 어디 막 역캠식으로 그렇게 하겠냐.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그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남자는 그래 보여서 막 어디 막 진짜 뭐 제대로 막 이제 분출하고 우리가 그러나. 꽃을 든 남자. 자, 아, 너만 화장실 갔다 와서. 아, 근데 너는 조금 취한 것 같으니까. 먹지마, 먹지마. 같이 먹어. 내비도, 일단 내려놔. 그래.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 야, 근데 너 이렇게 술이 약한데, 바 정장은 어떻게 했대? 응? 버리지 않을까요? 아 다 진짜? 다 버렸죠. 아 여러분 그 다 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 봐가면서 그 해야지. 괜히 잘못 걸렸어요. 그 잘못 걸렸다가는 진짜 그 가게 문 닫아야 돼. 제가 잘못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잘 버렸습니다. 너 역시 어린애들 종특 나온다. 또 지들 간에는 이제 존나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갖고 안 걸리게 잘 한다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어린애들이 좀 이런 게 있긴 해. 근데 그걸 모르겠냐고 그걸. 근데 있잖아요. 어리면 다 속아주더라고요. 아 얘는 안 되겠다. 아, 얘는 진짜 빵언니한테 더 보내야 돼. 아니. 너는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은 어때야 되냐? 너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게 사람이 이게 세상 사는 이치가 간단해.
너까리는 뭐 이해해주니 하면서 너까리는 뭐 그 사람 이용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어? 야, 참.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파이프 하나 먹자. 내가 봤을 때는 빵우니가 나름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네. 어? 그치. 이런 애들은 좀 약간 정신교육 한번 시켜야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좀, 뭐 양심이나 뭐나 이런 거에 타협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공평한 게 뭐냐면은,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 BJ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 차리고 이제 그러고 살지. 아, 그치. 막말로 여러분들 물소들만 있으면은 세상 어떻게 되겠어? 세상 다 족같이 되지. 와, 진짜 여기서 또 개빵운이 재평가하는 날이 있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쓱 이제 좀 볼 건 보고 이제 좀 이래야 돼. 야, 근데 큐광아,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어떻게 좀 한 잔을 안 올리고 어쩜 이러냐? 야, 또 우리 그리고 또 FV 페라리도 이제 이렇게 있고, 애들이 이런저런 좀 친구들이 많기는 이제 한데 지켜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재밌게. 근데 이상하게 내 방송에는 이제 뭔가 감성이 이제 야 별시광 이 시발년 이거 와 이런 새끼였구나. 와 하필 열혈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분연 방송 딱 열혈 들어가 있는 개새끼였네. 광아. 진짜 완전 바디가 달라지셨네. 아, 왜 자꾸 왜 씨발 왜 사람 왜 이렇게 자꾸 몸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아니 맞으니까 이러는 거야. 아니 나도 당연히 관리해. 그러니까 좋다고요 오빠. 아무튼 자 여러분들 한 잔 똑똑똑 PT 가문님 200개 살아있네. 형님 있는 게 이것뿐인데 잔발이라. 아이 그래요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우리가 뭐 시골에 뭐 많은 거 바라나. 아니 근데 미키야. 네 오빠. 아 오빠 좀 너가 이제 좀 듣기에 좀 진짜 이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한 마디만 해도 돼? 하세요. 아 진짜 오해하지 말고 그냥 그러고 들어. 너 거루랑 방송할 때도 나한테 하듯이 이랬어? 아니 나 진짜 아까부터 그냥 너무 이제 좀 그런 궁금증이 이제 좀 생기고 좀 이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어찌 됐든 막 거루. 아니 그냥 누구? 아니 어찌 됐든 딱 그 말만 하라고. 아 거루 오빠 왜 이렇게 키도 크신데 왜 이렇게 몸이 좋으세요? 아니요. 뭐 하세요? 얘기한 거 없고요. 너가 하라 그래서 너무 궁금한 마음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좀 불쾌하게 아니에요? 아무튼 불쾌하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어? 불쾌하네요. 물어보라 그래서 했잖아. 내가 양해를 얻고. 그런 근데... 거 아니라고 했잖아. 하, 반말하네. 근데 말 너라고 한 적 없잖아. 아, 너니 죄송해요. 제가 여기 안 왔죠. 왜요? 아무튼 이제 그래. 아, 그냥 나는 오해는 하지 마. 아, 진짜 나는, 그게 없다니 뭐. 진짜 아니,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냥 한번 절대 아니야. 그냥 달라. 한번 물어본 거야. 그냥 달라요, 옆에서 이제 괜히 이제 남자랑 술 먹으면은 좀 이게 입버릇처럼 그런가? 아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런 년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냥 옆에 남자 한 명 있으면은 좀
저기 방금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것 뿐이고요. 보는 사람은 다 아셨겠죠.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 오빠 맥주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없으면 없다고 얘기할 테니까 또 물어보지 마. 이제 너 빨리 택시 잡아줘야겠다. 방금 졸았어. 얘. 네? 방금 졸았어. 안 졸았어요. 방금 꿈뻑 꿈뻑 이렇게 했잖아. 응? 언제 졸았어? 네, 그래서 혹시 내 좀 얘 취했나 안 취했나 이제 좀 보려고 이제 해서 방금 이제 좀 살짝 졸았잖아. 아니 안 졸았어요. 그냥 인정해. 아니 진짜로 안 졸았어. 인정하고 이제 다시는 안 걸어가겠다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 어? 아니 시청자들이 바보냐고. 변환시다 가무님 1472개 살아있네. 아 변환시다 가무님 감사합니다. 별시가 형님 오랜만에 짠. 조까 이 시벌려나 그냥 이별주 한잔해. 어? 나는 진짜 별시강아 개새끼야. 난 너 방금 나 몰랐는데 너 열혈 목록 보고 나는 진짜 기겁을 했어. 어? 야 저 새끼 오래 보고 내가 참 그럴 놈 아니라고 봤는데 너는 임마 내 앗살이 그냥 등에 칼을 꼽아 이 새끼야. 어? 와 이 배신감이 여러분들 내 별시광 여러분들 가 아시잖아요. 응?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척 뭐 오랜만에 짠 시발려나 그냥 확 그냥 앞에 있었으면 면상에 그냥 술 뿌렸어. 어? 새끼가 이거 형성질 몰라서 이래 이거. 너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렇게 눈 껌뻑거리고 하면은 진짜 아니, 바로 아니, 이제 퇴출이야. 진짜로 안 그랬지. 네, 진짜로 한 번만 더 만약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이제 이러고 하면 너 진짜 바로 퇴출이야. 네. 어? 맛있는데요? 어?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지. 어? 왜 이래 미키야 진짜 너. 왜요? 어? 왜요? 아 방금 여러분들 눈빛 보셨어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아니 그냥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 눈빛을. 아 뭐 어디 봐 밑에 봤어요 제가? 방금 뭐 밑에 봤잖아. 아니 여기 이거 눈빛 봤어요. 아 미치겠네. 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여기. 아 시청자들은 다 알아. 아. 아 왜들 그래 진짜 아니야. 미키야 딸기 하나 먹을래? 왜 갑자기? 그냥 딸기 되게 맛있어요 이게. 딸기 그 왜? 아 얘 일부러 이렇게 먹네 미키야 진짜 왜 이래? 어? 야 뭐? 아 내가 이렇게 니어서 줬는데 왜 딸기를 일부러 세워서 먹어? 준대로 먹은 거야. 아니 나는 왜 이상한 발상을 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줬는데 너는 난 이렇게 줬는데 이걸 왜 자꾸 안 들어가잖아. 아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세워서 먹으려고 그래. 응? 아니 눕혀서 먹든 세워서 먹든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뭐 그럴 순 있죠. 여러분 저도 상인이잖아요. 이렇게 뭉치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뭉치려 계세요? 왜요? 제가 때릴 것 같아요? 어? 오빠, 저 좀 보세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왜 이렇게 뭉치려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당황스러워서. 아니, 어깨가 어줍이가 됐네. 아니야. 뭐 무슨... 아니면 다행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호탕하게 웃어? 아니 그냥 웃겨서. 나도 그럼 화장실 한 번만 이제 빨리 갔다 올게. 좀 둘이 좀 좀 편하게. 화장실 가시는 거야? 아니 둘이 좀 편하게 좀 대화 좀 하고 있고 좀 살짝 그래요. 네. 흥분하러 하시는 거야. 이 옷이 너무 예쁜 거 같아.
그때 너도 예뻐. 뭐 나만 예뻐. 아니야. 왜? 왜 나를 째려보는 거야? 원래 아니 얘 째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술 취해가지고. 아 그게 그런 거야? 제가 술 취해서 원래 예쁜 사람 쳐다보거든요. 어, 근데 너 피부 너무 좋다. 에? 아니 아니. 오늘 편하게 지코코아랑 같이 틱탁하고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언니 되게 자주 나오셨죠? 여기? 아니, 아니. 나 세 번째 됐는데? 세 번째? 어. 세 번째면 그래도. 야, 내가 언제 매니저 캣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 나도 할 건데, 무슨, 뭐, 누가 누가 그래. 언니 이상한 세팅 일지 마.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근데, 술 먹어서 그런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 나도 편하네, 되게. 어, 뭔가 이렇게. 오래 알았던 동생 같아. 어, 그래. 한번 안아주세요. 그럼. 내가 가슴이 작은데 괜찮겠니? 아니, 아니 언니. 그럼. 아이고. 자주 여러분 친하게 지내자. 네. 번호 알려줄게. 아 진짜요? 응.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네 핸드폰은 나한테 알려줄래? 어. 아니 핸드폰이 어디 있지? 어디 있나? 왜 뭐해? 아 내 핸드폰 번호 알려달래. 아 그걸 왜 방송관에 왜? 진짜. 오빠, 오빠 사실이 저기 하니까 얘기했죠. 죄송해요 오빠. 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이래서 학원가 봐. 하, 야 우리네 납견이들이나 시부레 매니저 이 개새끼들 뭐했어? 아무나. 와, 내 방송에 방송관에 나는 아 뭐해 좀. 좀 어 살짝 아니 내 방송관에 어떻게 감히 씨발 너 이런 일이 일어나 어? 미안해 오빠요. 죄송합니다. 오빠 이거 하나 없지? 아 싫어. 아 저리 치워. 이거는 이런 거는 술 다 먹고 어? 어 먹고 이제 이런 거지. 누가 술 먹고 오빠, 할 때 오빠 때문에 술 먹게 생겼어. 뭐? 수목에. 어차피 우리 내일 통장이랑 이제 우리 아버지랑 어 해서 드시라고. 어 다 이제 먹고 이제 그럴 거야. 하, 진짜. 아 오빠 안 할게요. 좀 내 방송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맥주 있어요? 아 있어 여기. 맥주. 어 있어. 알았어 너 미안해. 어. 미안할 짓을 왜 그렇게 쳐 아, 하고 나서 그냥 왜 그러고 씨발 아, 뭐 얘기를 하냐고. 아 먼저 물어봐서 돼요. 저한테 그냥 너한테는 말도 하기 싫어. 아 네네 어? 똑똑똑 민무새님 100개 살아있네. 왼쪽 원피스 아롬닮은 면이 주동자입니다 형님. 아니 똑똑똑 폭풍동안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껴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제가... 아니 우리네 납견이들을 얼마나 개족같이 봤으면은 방송관에 그따구 행동을 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세비지가 없어서 다행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빠. 죄송합니다. 얘들아 그냥 어제 빨리 제가, 마시고 이제 뭐하고 하자. 주동자. 똑똑똑 리시님 3,100개 아 우리 리시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리씨님 참 오늘따라 개빡친 유아가 너무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아, 리씨 형님 뭐 아니 다음에 우리 리씨 형님께서 저희 그래도 유아 방송 이제 회장님이시고 하니까 형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제가 핑계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 유아 왔을 때 아, 좀 저도 사람인지라 전날 술도 많이 먹고 뭔가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좀 유아 좀 캐릭터도 좀 잘 못 살리고 참 그랬는데 형님이 허락하시면은 좀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이제 이런 좀 예 합방 자리에서 아 예? 아 그래? 삼파라? 형님 그런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구, 아, 선발이에요. 아,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 개빡친 유아지만 아, 역캠 아. 아, 역캠식으로 운영하면은 아,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 가만히 방송할 수 있게 가만히 내비둬야지. 맞죠? 아, 예, 형님. 아, 리씨 형님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예, 좀 말이 예, 좀 약간 좀 좀 그랬던 것 같네요. 아이고 우리 형님께서 또 이렇게 또 한 잔 주시고 이제 이러고 하시니까 아 근데 케미 형님 아 아까 우리 케미 형님도 좀 참 계시고 한데 아 형님 저도 한번 댄동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형님 예? 예, 저도 이제 워낙에 이제 댄스 이제 이쪽으로는 워낙에 이제 일가견이 있고 예, 이제 좀 이런 사람인지라 얘들아 맞잖아. 응? 맞죠? 잠깐만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뭔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게 땡기고 저도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네네. 너 한번 저기 냉장고 저 밑에 네네. 오른쪽 열어봐. 네, 좀 약간 찰떡 아이스 같은 거. 네. 찰떡 아이스 좋지. 네, 좋아요. 그런 거 아마 좀 있을 거야. 우측편 보면은 찰떡 아이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역시 딸기 쏙 찰떡 이런 거 잘 있네. 그쵸 여러분들. 또 이게 이제 간만에 좀 땡기고 이제 이러긴 하더라. 그치 찰떡 아이스 구하시라니 좋지. 이런 게 은근히 여러분들 이제 좀 술 한 잔 먹고 이제 이럴 때 맞아요. 아주 별미지. 옆에. 그러게. 너도 하나 먹을래? 아, 네. 그래. 여자는 딸기. 네, 감사합니다. 너도 딸기 먹어. 나는 내가 쑥 먹을게. 저도 쑥 먹을게요. 왜? 쑥을 좋아해요. 아, 그래? 네. 일단 나도 쑥 향기는 자주 맡긴 하지. 어떤 수떡 잘 먹겠습니다. 그쵸 그쵸. 딱 이만하시죠. 예전에는 원래 그 찰떡 아이스라고 해서 그거 왜 조그맣게 두 개 해가지고 그게 원래 좀 이건 근데 좀 약간 조금 더 고급이야. 고급지네요.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일단 이렇게 또 술 먹방하고 좀 이럴 때는 쫄뚝해. 아니 또 은근히 차리는 거라도 잘 차리고 먹어야 돼. 넌 너무 근본 없이 차려서 먹더라. 맞잖아. 더웠다 이거 딱 이렇게 꺼내서 먹으니까 별미네. 괜찮네.
그래도 미키 너가 뭔가 좀 예전이랑은 조금 다르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성숙해서 맞아요. 사람을 네. 옆에서 은근슬쩍 이제 이렇게 좀 보좌를 좀 잘하는 것 같네. 요즘 좋아졌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맞지 그치? 뭔가 예전이랑은 뭐가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좀 그렇긴 해. 맞지 여러분들 이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지? 예? 그치 한층 편해지고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 뭐? 제가 편한 것보다 남들 편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남들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게 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어 그걸 이제 알았어? 죄송해요. 그건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기본 밑바탕이 돼야지.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야. 아니 아니 그 같은 핏줄 맞아? 같은 핏줄이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내 딸이 이제 지금 6살이지만 어디 가서 막 버릇없이 굴고 뭐하고 하면은 나는 애도 나는 진짜 뒤로 가서 내가 여러분들 회초리 쳐. 응? 회초리도 안 치고 같은데. 어? 어 난 되게 엄해. 응? 진짜 엄해요 여러분들. 어 그거는 좀 아니지. 아닐 땐 아니지. 남들한테는 언제나 항상 예의 바르게 어 이렇게 잘하고 이제 이래야지. 저희 한 잔 넘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게. 야따 우리 케미 형님도 그렇고 우리 BJ 뱅어 형 왔다 끝까지 이렇게 한 잔 안 주시고 이제 이러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뭐 아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대가 은근히 힘든 시간이네. 아니야 이 시간대가 되게 좋긴 해. 내가 봤을 때는 어우 큰 성원 형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좀 이러긴 하네. 아유 우리 XX2341 형님 요즘 하림이 참 애가 대바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방송 잘하고 있고 이제 좀 그렇긴 하던데. 예 형님 어 예전에 하림이랑 참 이렇게 방송했을 때 참 좋았죠. 예? 예 형님 뭐 잘 지내시죠? 똑똑똑 영리과님 100개 살아있네. 우리 영리도 언니 일어나. 그래 어서와. 누구 언니? 저요? 그리고 아무튼 페라리 이 새끼 이거 끝까지 안 쏘네. 어? 눈이 원래 너래. 아 눈이? 눈이 원래 좀 약간 작은 눈처럼 생겨가지고 작게 너래 한 잔 마신다. 아무튼 다 이제 낫지? 예? 형님 납견입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한번 좀 예, 안의를 여쭙고 이제 이랬는데 어? 와이나 자. 아 죄송해요. 안 제가. 그럼 화요... 집에 보내야지. 왜 어디로 올라가서 자라 그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얘가. 미안해. 제가 살 걸려가지고. 갑자기 지금. 야 죄송해. 네가 여기 뭐 무슨 뭐 뭐나 된다고 뭐 올려서 재워라 뭐해라. 왜 사람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들어? 조정하려고 들은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왜 심각해? 그냥 택시 태워서 뭐 그냥 아니야. 얘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빨리 집에 가라 하고 여기 뭐 걸렸어. 그냥 문 밖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어? 그냥 등떠밀어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 아니 살해 걸렸어요. 살해 걸렸어요. 상황이 심각하기는 씨부레. 누가 봤을 때는 뭐 전쟁이라도 난 줄 아나 봐. 어?
좀 오바 좀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너 인생이나 똑바로 살면 돼. 어? 남 인생이 갔다가 뭐 심각하니 뭐하니 어? 아이구야 아이구야 나 참나 어? 표정 안 풀어? 어? 네? 얼음 마셨는데 바로 표정 풀어요? 아무튼 괜히 인상 쓰고 그러지 마. 아니니까 애견들 너무 맛있어요. 했던 말 또 하지 마. 아까 어, 네. 했잖아. 어? 네. 어, 그럼 뼈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려고 그래. 제가 원래 했던 말도 막 많이 하는 습관이 있어. 그건 집에 가서 얘기해. 씨발 왜 내가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거 가지고 왜 또 어? 무슨 설명까지 하는데. 어, 네가 뭐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알아야 돼.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돼. 어? 맞습니다. 쪽에서들 씨발에 진짜 왜 이렇게 다각도로 왜 이래? 아니야 미안해. 그러니까 너 미키 너는 내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 경고할게. 사람 가리키려고 들지 마. 알았어요. 그건 내가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술 먹으면 돼. 저는 나대지 말고.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지금 이래? 아 미안해요. 어 소주 소주. 네. 한 번이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번은 용, 어 이제 좀 이렇게 어, 넘어가니까 이제 어, 앞으로는 이제 하지 마세요. 아, 하지 않을게요. 예. 네. 저도 오빠랑 제가 좀 만났으면 이거는 다 해. 더 달지 마. 네, 맥주. 없어요. 가져와. 근데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해. 얘들아, 어, 오랜만에 만나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치? 좀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길들여지고 이제 좀 또 그런 건 사실이지. 그러게. 어,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 세 개만 갖고 왔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모자른 것보다는 넉넉한 게 예, 맞긴 하죠. 아무튼 예 잘했어요. 네. 감사해요. 예 잘했어요. 하실 말씀 드릴게요. 어 맥주. 네. 어. 네 그러세요? 어? 아니야. 그냥. 공중제비 들으셨어요? 아니야. 뭐 공중제비를 왜 떠라. 어. 아니, 아니, 맞잖아. 아, 다시는 노터치. 아니 뭐 하세요? 내가 원래 좀 아 이래서 얘들아 사람 잘해주면 안 돼. 이래서. 아 또 이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왜 그래? 아, 방금 때렸잖아 나. 살짝 친 거지. 나 씨부레 막 좀 약간 이제 안 친다고 알았어. 여자가 이렇게 나 좀 약간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존나 이게 트라우마 있는 사람인데. 아 주먹으로 안 쳤어요. 방금 주먹으로 쳤어. 아니에요. 아 참. 아예 건드리지 않을게요. 야 우리 스톱에 한잔 하자. 어? 스톱에라고 알아? 안 몰래. 스톱에 뭐 아까부터 뭐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 뭐 켜자 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 스톱에야 뭐 그래도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 아니 너 남자친구도 항상 가카가카 그러면서 여기 오면은 기본 어? 한 어? 어 한 4-5천 개씩 일단 받고 가는데 스톱에 뭐 좀 너도 뭐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쏠만 하지 않냐? 똑똑똑 스톱에님 472개 살아있네. 그래요. 우리 스톱에 그래 고맙다. 언니 잘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동생 아니야?
응? 물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마 너랑 비슷한 또래일 거야. 저 27이야. 어? 어? 젓가락 깨졌겠네. 젓가락 깨서 올려놓고 딴 거 맞게 보세요. 제가 여기 다 싹 지고 간다니까. 젓가락 일로 줘봐. 네. 아 근데 너 오늘 진짜 술 취한 것 같다. 응? 아니. 그치 이제. 어디가? 아니야 아니야 그거 일로 줘 일로 줘. 너 술 취한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응? 좋죠. 가라고요? 깨지진 않았네. 원래 여기서는 괜히 객기 부리고 이제 이러면 안 돼. 똑똑똑 TKDN FM 팀7 님 472개 살아있네. 예, 형님 예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좀 이런 말까지로 이렇게 뭐하지만 아니 솔직히 미키 좀 마음에 있는 소리 한마디만 해도 돼? 어? 원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스토브에가 이제 한 잔 먹으라고 우리 싸줬잖아. 얘기해봐. 지금 그 자리가 원래 너 자리가 될 수도 있었잖아. 응? 으박으꽝으. 아니야 아니야 하라고 할 뻔. 어? 아 여러분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 씨발 담배. 어? 어? 아 그럼 드립인데 왜 그래? 드립인데 내가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싶네. 담배 한 대 정도는. 뭐라고? 아 진짜 우스갯소리. 아 뭐라고? 이제 좀 그 드립인데. 드립인데 왜 그래요? 아니 뭔데? 아니 오빠 나 죽이는 거지. 아니야 너를 왜 죽여 내가 같이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이제 이런데. 응? 아 나 이제 미치겠네. 언니 저 한 잔만 사. 어. 담배, 넌 술도 안 배운 게 아니라 담배도 되게 싸가지 없이 배웠네. 어? 와, 또 우리가 어른이 담배 불 붙여 줘는데 씨발 엥 이질하라고 있네. 어? 우리 같은 경우에 어른이 이렇게 줘봐. 아니 네가 딱 들어봐. 딱 들어봐. 아니 손으로 이걸 들어봐 불을. 이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새집이 오빠 안녕하세요. 계속 몰라서 인사드렸어요. 와 원래 이게 원래 좀 기본적인 매너인데 씨발 그냥. 저는 그냥 그 진짜 안 배웠어요. 새집이랄 때요. 새집이라고 했는데. 말하지 마. 응? 세지베라니. 그렇게 올라서 얘기한 건지 나도 따로. 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인민이야. 응?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한테 와 김은정. 똑똑똑 광우딸새기님 472개 살아있네. 영어 적같이 못하시네요 누님. 얘 왜 이래 진짜 옆에서 자꾸 어? 아 나 웃겨. 아 씨발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쌍으로다 왜 이렇게 지랄들인 건데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그랬지. 그러니까. 실수할 거는 이제 그냥 뭐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있어. 아 뭔지 알아요. 근데 근본에 대한 이제 이런 건 도전적인 이제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발음 못할 것 같으면 아이 그 말을 꺼내지 마. 네네네. 어디 우리 세비지한테 그냥 그건 아니지. 감사합니다. 아 세비지야 좀 내가 미안해. 내 좀 내 이렇게 이제 좀 게스트들 아직 이제 좀 약간 소양이 부족하고 내 좀 교회 내 좀 교육이 좀 내 좀 약간 덜 되긴 했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었으면은 김정은 같다 김은정이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바로 총살이야. 아니요 여러분들 하필 좀 북한에다 비교하는 건 안 되겠지만
이게 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좀 그런 거지. 뭐. 너네 시부레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쳐. 같이 산다며. 네, 알겠습니다. 술 한잔 먹은 김에 잘 됐네. 내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딱그 아버지 어머니 그냥 재롱잔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쟤 오늘 기분 좋게 술 한잔 취했네요. 어? 그러면서 거기 가서 쳐. 여기서 누가 보고 싶다고 뭐 무슨 그런 걸 외쳐. 어? 방송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어? 그냥 누군가 이제 큰 손들이나 뭐나 뭐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방송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뭐지 좋다고 하나. 응? 똑똑똑 광우딸 세비지님 472개 살아있네. 에이, 세비지야. 좀 미안하다. 내 세비지야 뭐 형님 가끔. 그때 살짝 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 살짝이니까 그냥 넘어갈게. 왜냐하면은 살짝은 간 보는 거거든. 사람이 확실한 게 좋은 거잖아. 아, 그쵸. 살짝 확실한 게. 그쵸. 오빠 저랑 거리가 멀어지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잠깐만, 말 장난할래? 어? 아니 언니가 옆으로 오면 되잖아. 네가 아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좀 멀어지고 이제 그런 거잖아. 어? 자, 우리 아무튼 세비지야. 좀 약간 좀 닉네임 이상하게 읽어서 미안. 왜 찬이 왜 나밖에 없어? 오빠만 안 마신 거죠? 그래, 내가 그런 짓할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너네 똑똑똑 광우딸 세비즈님 5,050개 살아있네. 한잔 드시지요, 형님. 역시 우리 세비지 감히. 역시. 한 끝. 역시 우리 또 세비지가 또 이렇게 근본을 또 되게 잡아주고 이제 하는구나. 멋있으신 분 같아요. 세비지야 이제 뭐좀 있으면 이제 애들 또 잔바리들도 이렇게 쏘고 하니까 딱 요번에 빵빠레 울리면은 그래. 쿠카인 한번 잘하고 좀 보는 잘하고 걸로. 딱 뭐든지 이렇게 또 빵빠레 끝나고 나서 기승전결 있게 이렇게 가는 게또 좋거든. 제가 못해요 그런 거. 흡연력이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청소기도 그 흡입력 강한 거막 이렇게 쓰다가 뭐 코드제로 쓰다가 뭐 어디 뭐 차이슨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못 쓰거든. 이게 그런 격이죠,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사람도 이제 좀그 차이가 있어. 근데 사람 만나보면 그렇더라. 뭐가 뭐좀 중요한 순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흡입하는 스킬이 없는 애들이 있어. 좀 그런 애들은 뭔가 좀 맹맹하지, 여러분들. 맞잖아. 그러면은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나? 기분이. 적당히 또 그런 게 있긴 해야지.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여러분들 그래 우리네 뭐 인생 뭐 시간까지 봐가면서 뭐 이럴 필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각자 이제 좀 집에 잘갈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죠. 조절해서 이제 이렇게 좀술잘 마시면 돼요. 예? 네. 예. 그래도 오늘 뭔가 모르게, 아니 그래도
요 우리 미키나 뽀정. 어 아니 근데 뽀정이는 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고. 그래도 확실히 오늘 이렇게 모이길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정말요? 그냥 오늘 좀 어 은근히 이게 또 나름의 생각했던 거보다는 어 좀 케미가 좀 맞긴 하네. 다행이네요. 어? 아, 예. 아니 근데 미키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중간에 이제 옆에서 이제 살짝 조금만 더 여우 같은 여캠이 있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어, 네. 이제 좀 케미가 네. 그쵸 여러분들 맞죠? 네, 정확히 뭐 이래저래서 보면은 나름 이제 좀 어 좋은 인재야. 어? 어 나름 뭐 느낌이 있어. 느낌이. 아 좀 눈 좀 똑바로 떠. 어? 어 자꾸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내가 욕먹어. 어? 그러니까 어, 술 취한 사람 데리고 뭐 자꾸 방송 이어간다. 아니, 알았어 지금 내가 부를게. 어?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더 또 오빠랑 다른 재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내 것에 대해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갈 때 가더라도 한 막잔 정도는 예? 예, 좀 이렇게 마셔야지 그래도 좀 어? 아 그냥 너 혼자 마신 거네. 그냥 우리 먹자고 이제 말도 안 했는데.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아니 이거. 왜 자꾸 술을 갖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퍼마셔. 아니 방금 짠해서 마신 거니까. 짠은 한 건 아니지. 그냥 이제 한 잔 먹고 싶다. 이제 뭐 했다. 이제 이런 건데.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어 빨리 아이 얘들 알았어 얘 이제 막잔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 뽀정이의 활약상은 오늘 두 개입니다. 그냥 둘이 딱 이제 막잔 마시게 두 개만 싸주세요. 예 맞잖아. 어 두 개면 과분하잖아. 어 근데 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전에 뭐 어디 방송 가서 너 이제 입에 빼빼로 몇 개 들어가나 그거 해봤다며. 네. 입에 빼빼로 몇 개 들어갔어? 70개 솔직히 들어갔는데 70개 이상은 들어가요. 70개? 70개까지 들어갔어? 네 근데 그 솔직히 더 이상은 들어가요. 야 근데 그게 이제 빼빼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쪽은 검은색 바깥쪽은 좀 이제 좀 약간 밝은색 해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빼빼로 70개를 입에 물고 있다 뭔가 좀 폭탄 물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 들어서 진짜 거기다 시브라 라이터 불 한번 땡겨주고 싶고 이제 좀 그럴 것 같긴 해. 아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폭탄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이제 화약 이제 약간 분수 불꽃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어 약간 좀 그 느낌 들 것 같긴 하네. 아니 다이나마이트라니. 예. 보정아, 네. 너 오늘 여기 올라고 그래도 그동안 풍 많이 쐈잖아, 어? 네. 그냥 뭐 그동안 뭐 풍 쏘고 뭐 이런 거 뭐 좀 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번 보고 말 인연으로 뭔가 진짜 이렇게 하고 갈 거야? 응? 저 솔직히 2층 가서 자가지고. 어? 어 2층 가서 네가 왜 자? 큰일 날 소리하네 얘가. 아이고. 아 짠 해주세요 일단. 두 개는 나왔으니까 예. 아니 요즘 시골에 누가 이거 좀 쓰잘데기 없이 2층들이 한번 치고 이제 이래갖고 에헤이 내가 참 이거.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내가 진짜 택시 불러줄게. 그래 그래도 좀 잘 들어가고 저 이런 거 잘 갈 수 있지? 네.
꽃가위는 이 미친 새끼야. 여기가 뭐 무슨 어디 실험 방송이야, 임마. 술을 저렇게 취한 사람 갖다가 사고야. 잠깐만 일로 와봐. 여기 좀 주소 좀 좀 먼저 찍어봐요. 내가 그래서 딱 택시 이제 오고 하면은 내가 잘 가르쳐주고 좀 잘 안내해주고 이제 좀 이러긴 할게. 주소는 잘 칠 수 있어? 주소 따기는 이 미친년아, 내가 닌 줄 아냐 이 개새끼야. 내 인생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야. 아니요. 내가 얘 주소를 왜 뭐 따서 뭐 하겠어. 미친년아. 저렇게 한심한 새끼들이 있어. 주소 따기 이지랄한다. 다 쳤어? 그래도 되게 잘. 여기 맞지? 오케이. 우리 아니 뭐 이웃 사촌 되는 거 아니야? 가까워서. 아무튼 되게 가깝긴 하네. 아니 위례 송파면은 여러분들 다 거기서 거기거든. 예. 조금 이따가 1분에 나시. 좀 살짝 앉아 있어요. 뭐 그렇게 급해. 뭐 이렇게. 2층을 왜 가? 그냥 가보고 싶어. 안 돼. 2층을 왜 가? 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2층에 이렇게 민감하게. 2층에 그냥 드레스룸 있고 그냥 방 두 개 있지. 아니 술 진짜 약하긴 하네. 근데 이렇게 약한데 뭔 무슨 술 먹방을 하고 이제 뭐하고 그러냐. 술이 마시려면 이제 좀 제대로 근본 있게 마시고 이제 좀 이래야지. 미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술은 잘 마시네. 저는 오빠 위스키만 안 마시는데요. 아 진짜? 네. 뭐 미키는 어떻게 보면 그럼 뭐 좀 약간 바나 뭐 이런 데서 별로 안 좋아요. 일 안 해봤어? 네, 안 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모던바 그래도 나름 점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 주량으로 뭔 장사를 해? 잠깐만 이제 얘가 이제 거진 다 택시 와가니까 지금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미키가 조금 그래도 좀 차 잘 타나. 조금 이제 좀 바래다 주고. 핸드폰 여기 있잖아. 여기. 오빠 제가 뭐 인사 드리고 올게요. 바래다 주면서 같이 가도 돼. 네? 아니 알았어. 빨리. 그런 거예요? 먼저 드리고 올게요. 가야겠다. 네, 춥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지금부터가 진짜일 줄 몰라. 그래,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이렇게 이제 뭔가 마무리까지 가고 이제 할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제 또 이런 맛이 있어야지. 사람을 갖다 괜히 이유 없이 왜 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문 열어달라고. 뭐 차 타는 거 봤어? 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탔어?
너무 춥다. 그래? 네. 어 맞아 이제 어제 뭐 소환 아니 그치 이제 뭐 좀 춥고 이제 이럴 때지. 어 그럼 너는 좀 술 그래도 아직 괜찮아? 또 괜찮아요. 술 잘 마시고 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뭐 아니, 그랬는데. 아니 근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서.